2020 NH농협은행 시니어 바둑리그 5라운드 마지막 경기입니다. 김만수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드디어 KH에너지가 승리를 거두며 시즌 첫 승을 장식했습니다. 어제 승리한 이후에 김성래 감독이 우승을 했던 것만큼 기쁜 승리였다라는 한마디를 네, 했어요. 사실 뭐 3년 연속 우승을 하면서 이기는 게 매우 익숙한 팀인데 네, 올 시즌은 4연패 당하면서 한판 이기가 정말 쉽지 않았다고 하죠. 네. 네, 힘든 승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과연 어떤 팀들의 대결일까요? 순위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2승 2패 5할 승률을 거두고 있는 부천 판타지아 그리고 스타 영천의 대결입니다. 네, 두 팀이 어떻게 2승 2패 맞대결을 펼치게 됐는데 지금 바둑으로 치면은 5라운드면 한 50수 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중반을 좀 잘 두려면은 오늘 한 판이 중요합니다. 또 개인 승수 추가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오더 확인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장전, 최규병 주장과 김종수 주장의 대결인데요. 네, 역시 맞대결이라 특히 중요한데 7대7입니까? 네. 결승전이 오늘 되겠습니다. 그렇네요. 자, 이어지는 2국 백성호 선수와 강훈 선수의 대결인데요. 네, 도전 5강도 알려져 있는 두 분의 대결인데 네, 생각보다는 강훈 구단이 좀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하지만 최근 전적에서는 백성호 네, 선수의 승률이 좋다고 하는데요. 자, 마지막 대구 강만우 선수, 김동면 선수. 어떻게 보면 팀의 경기로 보면은 이 3지명 간의 대결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만만치 않은 대결입니다. 네, 특히나 이 오늘의 대결은 3승으로 올라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경기예요. 네, 두 팀 모두 개인 승수가 4승과 5승으로 굉장히 좀 적은 편입니다. 네. 따라서 거의 1.5배 차이로 좀 다른 팀과 차이가 좀 벌어져 있는데 이번에 진 팀은 아무래도 상위권 올라가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자, 과연 5라운드 마지막 경기는 어느 팀이 가져가게 될까요? 경기장을 함께 가보시죠. 2020 NH농협은행 시니어 바둑리그. 네, 오늘 심판은 유병호 구단께서 수고해 주신데 네, 일산 쪽에서 계시죠. 유병호 심판의 대국 개시 선언으로 5라운드 마지막 경기 출발합니다. 스타 영천 부천 판타지아의 대결. 네, 3국입니다. 김동면 선수와 또 오랜만에 등판한 강만우 선수의 대결이고요. 네, 일단 최근에 결승전을 보면은 3지명 간의 대결에서 결정이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요. 네, 굉장히 중요한 한 판이 되겠습니다. 2국인데요. 백성호 선수와 강훈 선수. 상대 전적에서는 강훈 선수가 앞서지만 최근 2000년대 이후의 성적에서는 백성호 선수 쪽이 더 좋고요. 둘다 이제 굉장히 비슷한 기품을 보유하고 있죠. 네, 백성호 선수의 승리도 간절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의 주장전입니다. 부천 판타지아 주장 김종수 선수, 스타 영천의 주장 최규병 선수의 대결입니다. 상대 전적이 7대7이었어요. 네, 약간 예상 바뀌었는데 이 두 대국자의 기품과 좀 상관이 있을 것 같아요. 김종수 구단은 이 시니어리그 전체 선수들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실리파입니다. 네. 최규병 구단도 좀 실리지향적인 바둑을 구사를 하다 보니까 같은 기풍이 됐을 때는 이상하게 더 좀 지독하게 좀 실리를 파는 쪽이 더 승리를 많이 거두거든요. 네. 오늘 대국도 누가 더 실리를 많이 확보하냐, 그런 게임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3-3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래서 지금 혹시 고민하나요? 네. 보통 이제 화점을 두게 되면 요즘에는 이제 바로 3-3을 들어가니까 네, 네, 그런 부분도 있겠네요. 근데 희한하게 이제 그런 원리로 화점을 두지 않고 3-3을 바로 두면은 또 그건 희한하게 승률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게 승률이 좋다면은 프로들이 진작에 뒀겠죠. 이 AI 이후에 좀 네, 간혹 나오다가 다시 사라진 추세죠. 네. 우리가 인공지능이 두는 수는 다 무조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속는 느낌도 있어요. 한 일주일만 지나가도 AI가 그 술을 추천을 하지 않아요. 아, 그런가요? 네, 네 번째 수는 소목이었습니다. 뭐 일 예로 이제 여기서 이제 구침을 흙이 이제 굳히기도 하고. 네. 뭐 이제 우리가 여기서 흙이 굳히는 거는 지금 많이 두시는 게 두 칸 높은 이 구침을 많이 두지 않습니까? 다른 구침을 두면은 승률이 팍 좀 떨어졌어요. 네. 근데 최근에 보면은 그 또 그게 그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눈목자 구침을 하면은 흙이 뭐 나쁘다. 그래서 높게 둬야 된다. 네. 이렇게 했는데 최근 인공지능은 또 낮게 두는 쪽을 추천도 많이 하고 또 프로기사들도 여기를 많이 둡니다. 그리고 한때는 날일자도 뭐 어깨 짚는 자리가 아파서 기피했었는데 네. 네, 최근에는 그렇죠. 다시 두어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인공지능은 협공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뭐 속설이 있었는데 약간 괴담 비슷한 느낌이에요. 이렇게 눌리면 무조건 진다. 네. 이런 괴담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바둑의 가장 확실한 정답은 바둑에는 영원한 답이 없다. 아. 이것이 가장 유일한 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꼭 이제 인공지능 이렇게 두더라, 네. 뭐 이렇게 두더라 이렇게 꼭 외우실 필요 없다 그런 문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앞으로 나만의 바둑을 네. 만들어가는 게 중요할 것 네. 같고 또 그게 재미가 될 것 네. 같고요. 최근에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아무리 바둑이 바뀌어도 귀에서 시작을 하고 뭐 변으로 벌리고 이렇게 두는 거는 순서가 좀 바뀔 뿐 벗어나지 않는데 유럽에서 만든 어떤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첫 수를 거의 여기다 둬요. 그럼 상대 여기 둘 거 아닙니까? 그럼 또 여기다 둬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 귀를 뺏기고 두는데 희한하게 이렇게 두고도 바둑이 된다는 거예요. 아 지금 착수를 잘못 누르셨던 게 아닌 건가요? 아니라 네, 일부러 중앙이에요. 네, 첫 수의 중앙을 여기 두고 네 군데를 이런 식으로 둡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볼 때는 너무 황당한데 장난바둑 아니냐 그러는데 네. 희한하게 이렇게 하고도 만만치 않아요. 근데 한때는 이게 막 두다가 요즘에는 이렇게 두는 건 사라졌습니다만 네. 네, 이렇게 두어놓고도 바둑이 만만치 않은 것은 그만큼 바둑의 세계가 오묘한 것 같아요. 많은 분이 솔깃하실 것 같습니다. 예. 네. 중앙은 우주라고 네. 표현할 만큼 무궁무진한 네. 공간인데 네. 아, 중앙부터 시작하는 네. 거는 참 정말 황당하네요. 이거를 간혹 사용을 했던 프로기사들이 있죠. 우선은 네. 옛날에 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에는 바둑을 두는 사람들이 천문학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천원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해서 이 천원 포석을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건 실패가 됐고요. 또 가까이로는 목진석 구단이 네. 결승전에서 천원에 두는 포석을 사용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한두 번은 기습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역시 이거를 오랫동안 사용은 지금까지 바둑의 역사상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백흑이 이쪽을 이제 지키는 것이 이제 어떤 수비적인 실리 바둑이고 뭐 3-3을 들어가거나 이런 거 다 가능하죠. 지금까지 7-7이면은 서로 잘 알고 있다는 얘기인데 누가 실리를 더 먼저 차지하는지 그런 부분이 포인트가 되니까 흑이 작전을 짤 것 같습니다. 자, 돌을 가지런히 매만지는 네. 최규병 선수. 그 많은 분들이 저희 시니어 바둑리그에 들어온 팀이 있지 않습니까? 네. 흔히 기업체에서 후원하는 이 팀은 뭐 서울 구전 녹용이라든지 뭐 원붕 루엔스 이렇게 어떤 제품을 팀 이름으로 정하죠. 네, 그래서 이제 아 그렇구나라고 하는데 예, 지금 부천이나 경북 영천은 지자체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갖고 이제 그 앞에 보면 부천은 판타지아, 예, 영천은 스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갖고 어떤 분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거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서 알아봤더니 이 경북 영천은 우리나라에서 별이 가장 잘 보이는 천문대가 있다고 합니다. 네. 보문산 천문대라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날이 밝으면은 가장 별이 잘 보인대요. 예. 그래서 경북 스타 영천이라고 팀이 되어 있고요. 앞서 이 바둑을 네. 예전에는 천문학자들이 네. 많이 즐겨 두었다고 하는데 네. 좀 걸맞는데요? 그렇게 보면 참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부천 판타지아는 이 부천의 만화 박물관과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열리지 않습니다만 SF 영화제라고 해서 약간 이 만화 같은 네. 판타틱한 그런 문화를 굉장히 집중 육성을 한다 그래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팀 이름이 판타지아 팀이 되어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네. 자, 지금 이쪽 걸쳤습니다. 최근에는 받아주지 않죠. 예전에는 다 받아줬는데 요즘에는 일단 묻지 않고 손을 빼요. 바둑의 난이도가 어렵죠. 네. 백도 받아주는 것도 있지만 요즘엔 또 손을 많이 뺍니다. 근데 프로들의 바둑에서는 양걸침을 당해도 요도를 이제 잘 풀어나가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대부분은 한 5급에서 7급 분들 제일 많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 정도 기력에서는 요도를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대부분 본인은 움직인다고 움직이는데 이런 식으로 제자리에서 이렇게 뱅뱅 돌아버립니다. 그러면 이건 끝날 때까지 미생마가 되니까 승률이 팍 떨어지겠죠. 이럴 때 보통 좀 프로들이 하는 수들을 네. 좀 따라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일단 양거침 당하면은 네. 일단 뒤가 좀 어려워요. 주변 배석에 네. 따라 또 많이 달라지기 네.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런 형태로 이 1대 2로 두지 않습니까? 그 백의 입장에서는 나의 돌이 부족하니까 한 번만 잘못해도 굉장히 나쁜 결과가 되죠. 그래서 수술을 많이 외워야 되는데 이 바둑 공부에 가장 어려운 게 정서 암기입니다. 바둑뿐만이 아니라 네. 외우는 건 늘 어렵죠. 암기 과목은 너무 힘들어요. 다 네. 외운 줄 알았는데 지나면 금방 까먹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상대가 정석대로 같이 외운 대로 두어주면은 그나마 외운 보람이라도 있는데 네. 또 그렇게 또 두어주지도 않아요. 비틀게 되면은 네. 그때부터 또 막막하더라고요. 네. 정석 공부가 제일 필요하긴 한데 제일 어렵긴 해요. 근데 정석은 외우거든 잊어버려라라는 격언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바둑 격언이죠. 저도 네. 좋아합니다. 조치웅 구단이 이제 했던 얘기인데 네. 바둑 수순에 너무 이렇게 정해진 규칙대로만 두려고 하면은 굉장히 좀 이렇게 굳어버립니다 바둑이. 조치웅 구단 같은 이 대기사들은 굉장히 유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석대로 두지 말아라 이런 얘기인데 하지만 정석을 모르면서 정석대로 안 두면 네. 항상 망하죠. 네. 뭐, 틀에 얽매이지 말라는 얘기인 네. 거는 알겠는데 네. 그렇게 안 둘 시에는 최근은 또 네. AI 연구가 활발히 네. 이루어지다 보니까요. 네. 순식간에 밀리더라고요. 네. 이 김종수 구단과 최기병 구단은 물론 승부사로도 이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하고 계시지만 가르치는 선생님으로도 굉장히 성과가 많이 있으신 분들인데 네. 가르치는 그 어떤 게 좀 달라요. 김종수보다는 일단 제자가 앞에 앉으면 네, 그냥 무조건 실전입니다. 그냥 무작정 두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한두 마디 하고 또 한 번 두고 네. 실전으로 이제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 네, 그렇게 좀 철학적으로 가르치시고 저도 배운 적이 있었거든요. 네. 복귀를 잘 안 해주시죠. 네. 바둑을 네. 항상 되게 유연하게 짜는 거에 네. 있어서 아 나도 이렇게 두고 싶다라는 생각을 네. 어렸을 때 많이 했었는데요. 그렇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네. 반면 운영으로 이겨가는 스타일입니다. 반면에 최규병 구단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어떤 바둑의 이 어떤 틀을 짜는 그런 이 학습의 부분에서 굉장히 또 중요도를 많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두 선수는 바둑 스타일이 비슷하면서도 네. 실은 굉장히 좀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최규병 선수에게는 배운 적은 없는데 네. 바둑리그 감독하실 네. 때 네. 전에 듣다 보면은 뭐 예를 들어 선수들에게 네. 뭐 사직생 생직사를 네. 좀 강요를 한다던가 좀 네. 호랑이 감독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좀 무서울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네. 말씀은 좀 세게 무섭게 하시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부드러워요. 원래 최규병 구단이 3년 연속 바둑리그 우승을 시킬 정도로 굉장히 이제 지도 철학이 있으신 분인데 네. 네, 말은 엄하게 하지만 성적이 좀 나쁜 후배들에게 선수들에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면서 팀을 잘 다독이는 편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어쨌든 지도자로도 혹은 승부사로도 두 대국자가 상당히 성공을 하신 분들입니다.
했지만 바둑의 기풍은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슷하면서 좀 달라요. 네. 네. 자, 일단은 오늘 두 대국자의 포석은 네, 일종의 땅 따먹기 게임이에요. 누가 먼저 빨리 땅을 빨리 확보하냐. 네, 특히 초반이 뭐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할 겁니다. 역시 삼삼 나오죠. 네. 김종수 선수가 우상을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이 세 판의 바둑인데 서로 2승 팀의 이 성적이 2승 2패입니다. 근데 개인 승수가 지금 4승 5승밖에 안 돼요. 지금 3승 2패를 거둔 팀이 이제 세 팀이 있는데 그쪽의 승수가 개인 승수가 7승 8승이에요. 오늘 경기에서 욕심을 내면 3승은 해줘야지만 그래도 좀 비슷하게 갔는데 네. 2승 정도 하면은 개인 승수가 아무래도 좀더 부족하고요. 그 와중에 지게 되면은 2승 3패이지만 기본적으로 개인 승수가 떨어져서 1.5패 정도 당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판이니까 네, 오늘 세 판의 바둑이 굉장히 속도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장의 무게는 더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모든 면이 팀들이 동률이었을 때는 지명별 승수에 따라서 좀 네, 그렇습니다.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유창혁 선수나 김일환 선수의 성적이 워낙 좋다 보니까요. 네. 지금 일단 뭐 아직 5판밖에 안 돼서 이제 포석이 끝난 경기인데 네. 우리도 바둑 웬만큼 두시는 분들은 그 포석 딱 짜면 아 누가 유리하다 불리하다는 딱 한눈에 캐치가 되잖아요. 지금 보면 이제 플레이오프 4개 팀을 일단 뽑는다면 데이터 스트림즈는 뭐 누가 보더라도 일단 뭐될것 같죠? 일단 네. 될것 같고. 지금 구전 노경, 원붕 루에스도 상위 성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나아가긴 나머지 이제 한개팀 정도가 세개 팀이 한 자리에 놓고 경쟁하는 구도일 것 같아요. 그렇다 보면 개인 승수 플러스 이 주장의 승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흑이 여기서 지금 봐도 귀네 곳과 변의 네 곳이 있죠. 귀의 네 곳은 이제 모두 완료가 됐고, 순서에 의해서 변의 네 군데인데 여기는 이미 차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흑은 여기를 둘 것인지, 아니면 이쪽을 차지할 것인지, 아니면 아래로 둘 것인지 이걸 고르고 있는데요. 네. 네, 아래를 먼저 두는 것은 이쪽은 어쨌든 흑돌이 있지 않습니까? 흑의 입장에서는 꼭 내가 두지 않더라도 일종의 기득권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거죠. 여기는 백이 2선으로 돌이 쳐져 있어서 중앙으로 올라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아직 여유가 있다고 보고 이 아래쪽을 두었는데 하나의 보너스가 백돌을 공격을 할수 있는 보너스가 얻어지니까 네. 이쪽이 더 좋다고 보여졌습니다. 나중에 하변을 두 칸으로 다가가는 자리도 좋은 자리인 건가요? 그렇죠. 네,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또 다음에 또 들어가면은 미생마가 되고요. 1라운드 화요일입니까? 그때 유창혁 구단과 김일환 구단의 대결에서 이런 똑같은 모양이 나왔는데, 근데 유창혁 구단이 나와 끊으니까 김일환 구단이 단수 치고 네. 이렇게 대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 모양이 좀 다시 나올 건지 아니면 뭐 밀어둘 건지, 네, 일단 네. 밀어두었습니다. 아래쪽을 다가갔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흑의 작전의 기로입니다. 지금 제가 붙이고 이제 끊는 것이 백이 이제 풀어가는 방법이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걸 막으려면은 이쪽에 붙이는 게 일단 형의 급수예요. 두어야 할것 네. 같아요. 나가면은 백이 나간다고 하면 슬슬 둬서 네. 흑이 일단 너무 편한 진행이 되죠. 네. 그래서 이쪽이 가장 제 일감인데요. 네. 하지만 이 수비형의 기풍들은 공격하기보다는 또 반대로 이게 상대 모양을 거꾸로 네, 이렇게 둘 수도 있습니다. 아, 이 형태도 네. 가능한 거군요. 약간 흉내 바둑이 돼버렸어요, 지금. 왼쪽과 오른쪽 아래쪽이 서로 입장이 바뀌었지만 똑같습니다. 네. 그래도 우화를 붙여간다면 이 보여주신 진행도대로 갔을 때 흑이 좀 편하게 갈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쪽을 두게 되면은 보시면 여기는 이제 하나, 둘, 셋, 네 칸이죠. 이쪽은 딱 봐도 한 10칸 가까이 되니까 백은 일단 손을 빼고 이쪽을 먼저 둔다고 봐야죠. 네. 그럼 이제 흑도 이제 다가오고 이쪽 좀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두게 되는데 흑의 입장에서도 모양을 키워야 됩니다. 키우면은 네. 백이 그 다음에 또 들어가면 되니까 이런 식의 진행이 되겠죠. 이게 싫다면 이제 흑이 반대로 이쪽을 둬도 되고, 네. 최규병 선수의 손엔 올라왔고요. 일단 초반이 요즘에 AI 시대에서는 초반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갓 입단한 중학생, 고등학생 프로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면은 거의 포석을 외워서 둔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10대 때니까요. 외워지죠. 근데 이 바둑의 이 수가 무한대라는 건데요. 네. 제가 통째로 다 외우진 않아도 기본적인 초반 50수의 모든 변화는 거의 외우다시피 하면서 둔다 그래요. 특히 신진서 구단은 네. 승률도 외우고 있다고 아, 하던데요. 그래요? 다르긴 그거는. 다르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저는 뭐 참. 해보신 분들은 네. 아시겠지만 이 다음 수를 한 가지만 알려주는 게 네, 아니고요. 그렇죠. 네. 한 수를 두었을 때 여러 수가 네, 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어렵냐면은, 예전에 붙였을 때, 제가 이제 아까는 그냥 간단하게 이 변화만 말씀을 드렸는데, 네. 패를 할 수도 있고, 여기서도 경우의 수가 흑이 치는 게 있고, 느는 게 있고요. 또 백의 흑의 입장에서는 또 젖히지 말고, 늘 수도 있고, 이런 경우의 수가 무한대입니다. 이런 거를 전에는 그냥 제 느낌대로 혹은 개인의 취향대로 취사 선택을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변화를 붙였을 때뭐 흙이 여기 두면 어떻게 두고 여기 두면 어떻게 두고 젖혀서 끊으면은 어떻게 이런 것들을 통째로 좀 거의 연구를 하고 외우다시피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요즘에는 성적을 내는 시기가 점점 더 어려지고 있어요. 또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영재 입단 대회에서 네. 2007년생 남자 기사가 입단을 했다고. 네. 2007년생이면 몇 지금 여자 살입니까? 기사는 김은지 선수가 네. 있고 남자 기사는 정확히 이름이 기억이 안 네. 납니다만. 한우진 선수인데, 네. 이제 중1이죠. 이제 중1 선수인데. 중1이군요. 네. 이제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럴 나이인데, 네. 근데 역시 최근에는 인공지능 시대에는 이 승부를 하는 방식과 공부하는 방식이 너무 달라져서, 사실 바둑계가 어떤 식으로 변할지 저도 예측하기도 힘들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다만 확실한 거는 신진서 선수가 1인자 아니겠습니까? 네. 신진서 선수가 걷는 길을 대부분 따라간다고 봐야겠죠. 특히 그 당대 1인자들을 좀 따라가게 되는 네, 경향이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있죠. 네. 근데 이제 시니어리그의 선배님들은 예전에는 인공지능이 뭐라고 하던, 네, 전혀 신경을 안 쓰셨는데 작년부터 조금씩 변화가 생겼어요. 네. 작년에 김수장 구단이 전승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근데 김수장 구단이 친인공지능파예요. 예, 친인공파가 전승을 거두니까 올해는 많이들 넘어갔어요. 네, 그래서 김일환 구단도 인공지능파로 넘어가고 네. 유찬혁 구단도 인공지능파로 지금 바꿨고요. 근데 반면에 선우 구단으로 대표되는 이 인간파들이 있어요. 네. 네, 그런 거 신경 쓰지 않는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인공지능과 이 사람의 대결이 다른 리그에서는 이미 끝난 얘기인데 네. 시니어 리그에서만큼은 매우 치열합니다. 아, 근데 선우국 선수 대국하는 거 네. 보면 최근 들어서 더좀 유니크한 것 같아요. 재미도 있고요. 일단 대부분 우리가 초반에 좀 유리하게 두려고 어떻게든 네. 막 끙끙대지 않습니까? 선우구단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예, 싸우기 위해서 끙끙대는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인공지능하고 매우 안 친하죠. 네. 네. 이두 선수는 어떨까요? 김종수 선수, 최규병 김종수 선수. 구단과 최규명 구단은 약간 지금 포석 자체는 인공지능 포석인데 여기까지만 인공지능이고 그다음부터는 조금 이제 네, 사람 냄새가 나는 네, 그런 형으로 이제 많이 끌고 갑니다. 그 초반 외에도 좀 인공지능형의 그렇죠. 기사들이 있군요. 네. 중반도 10대들의 기사들은 뭐 정말 인공지능처럼 예측 네. 불허의 수들 많이 두는데 시니어 리그에서는 그래도 다 예측 범위 안에서 좀 익숙한 수들이 많이 나오죠.
여기 이제 오랜 잔고 끝에 하나 붙였는데 응수 타진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이쪽으로 젖히면은 백이 일단 지금은 막습니다. 젖히면은 이제 끊을 수는 없죠. 이쪽이 잡히니까. 그래서 백은 끊지는 못하고 네, 이쪽을 반대로 한 점을 잡게 됩니다. 근데 흑이 지금 당장은 여기 끊어봤자 백이 좀 지켜버리거나 나가면 별거 없는데 이렇게 변화를 할수 있는 기회를 노릴 수는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수들이 이제 인공지능 이런 수가 거의 없어요. 왜냐면 인공지능 딱 정해서 두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맛을 남겨서 나중에 여기도 두고 저기도 두고 두 가지 중 하나를 나중에 선택한다. 이런 개념이 인공지능은 없는데 일단 프로 구단들은 이런 게 이제 구단의 솜씨라고 생각하죠. 이렇게 하나 응수 타진 한 다음에 양 상대 응수를 봐서 노선을 정한다. 이걸 만든 이론, 이 이론을 만든 사람이 이창호 구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응수 타진하고 상대가 이쪽으로 둘지 여기로 둘지 본 다음에 상대가 느니까 이쪽으로 오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친숙하기도 하지만 전형적인 이창호 구단의 수법입니다. 최규병 선수의 선택은 우변이었는데요. 네. 아마 그 상변의 백이 받아주는 게좀 달랐다고 한다면 흑도 달라졌을 수 있겠죠. 아마 이제 이쪽으로 두게 되면은 이제 방향을 더 다르게 뒀을 텐데 그 변화는 뭐 지금 약간 지나가기도 하고 좀 어려우니까. 네. 일단 제가 어려우면은 여러분들도 어려울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또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우화가 좀더 급해졌을까요? 지금 이제 이쪽을 흑이 차지했어요. 그럼 이제 네.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말 그대로 이한 점을 또 움직이는 방법, 뭐 가장 무난합니다. 이게 가장 무난하고 두 번째는 이게 김종수 구단의 이제 가장 이런 데 개성이 나오는 수인데 여기서 보통 봐도 이론으로는 2선에 두는 게 처음에 좋지가 않습니다만 실리를 좋아하는 김종수 구단은 이런 유형의 수를 굉장히 많이 둡니다. 네. 네. 그래서 아마 이런 이 독특한 기풍이 나오는 지점이 지금이 아닐까 싶은데요. 다음 수가 기다려지네요. 네. 김만수 위원이 얘기해 주신 대로 김종수 선수 정말 우상 2선 느는 수 선택할까요? 제가 다른 선수들 바둑은 잘못 맞추는데 이 시니어 리그 선배님들 바둑은 잘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러시군요. 근데 지금 꼭 이제 바둑에 대한 어떤 느낌으로 보면은 늘게 되면 흑이 막아주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막게 되면은 여기도 당하고 이쪽도 당하니까 이쪽으로 늘면은 흑은 공격을 간다고 봐야 되죠. 자, 그래서 상대 의도는 가운데 센터 차지해 놓고 여기 두면 이쪽 두고 여기 두면 여기 두겠다. 이 의도가 나온 거니까 백은 하나 이제 선택을 많이 할 겁니다. 선택은 네. 우아였습니다. 자. 잘 맞추신다고 네. 하셨는데. 오늘은 네. 일단 문을 닫아야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저의 해설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사실은 잘못 맞춘다는 걸. 이렇게 두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 꼭, 네, 거기 두시고. 네. 자, 붙여서 네. 젖혔을 때, 예전에는 호구를 쳤는데, 지금은 무조건 흑이 반발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면은, 이렇게 바꿔치기가 비슷하게 아, 되는데, 끊어서까지 네. 가는군요. 흑은 여기 집을 3 곱하기 4니까 확실하게 집을 얻는데, 네. 백도 그러면 그 이상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흑이 미리 와 있으니까, 백은 얻는 게 없죠. 네, 그래서 호구는 지금 맞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야, 2단 젖히네요. 이 젖히는 수는 어떨까요? 이게 사실 요 모양이, 그, 바둑팬 여러분들 바둑에서 많이 나와요. 대부분 이제 안에서 빨리 살려고 하시거든요. 자, 흑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원하는 대로 살려주는 방법이 있고, 실리 바둑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거를 이제 못 살게 구는 방법은 이걸 끝까지 잡으러 가는 거예요. 네. 보시다시피 이쪽을 두고,
당장 단수 치고 나가는 거는 축이 되진 않습니다. 이렇게 축이 안 되니까 자 흙은 강하게 들 수도 있고 그냥 약하게 들 수도 있고 자, 아마 흙이 다음 수는 좀 고민을 하겠네요. 백이 끊었으면은 이제 그런 고민을 잘 하지 않는데 네. 지금 선택권을 이제 흙이 갖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2선에 백이 젖힌 수를 딱 보시면은 딱 또 한눈에 들어오는 게 끊고 단수 치면 잡는 게 한눈에 네.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모르는 김종수 구단이 아니고 이거를 이 돌을 일부러 좀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상대가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예요. 네. 네. 뭔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있어요. 그래서 실은 이제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 대부분 이제 대표적인 게 2선의 돌을 잡는 게 이제 거의 함정인 경우가 많은데 요가 비슷한 원리가 여기예요. 여기. 그럼 대부분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인터넷에서 급을 두시는 분들은 여지없이 요 돌을 잡는데 그러면 더 위에 돌이 잡혀갖고 망하는 진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요게 잡히진 않지만 네. 충머리 활용을 당하는 게 있어서 약간 흙도 좀 불편하긴 해요. 자, 어쨌든 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의도대로 이 선을 잡아줄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나의 길을 갈 건지 네, 이건 네. 나의 길을 가는 쪽입니다. 살려주는 쪽입니다. 자, 제가 이바둑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바둑은 땅 따먹기 게임이다. 땅 따먹기 포석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유독 강점을 발휘하는 선수가 이제 김종수 구단입니다. 그래서 이 김종수 구단이 초반에 이 일종의 땅 따먹기 게임에서는 어마어마한 장점을 보입니다. 백의 실리, 흑의 모양입니다. 부천 판타지와 스타 영천의 대결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2020 NH농협은행 시니어 바둑리그 5라운드 마지막 경기입니다. 현재 2승 2패 5할 승률을 거두고 있는 두 팀의 대결이고요. 또 지자체 간의 대결이라 더욱더 신경이 많이 쓰일 것 같습니다. 자. 아직 손이 네. 나오질 않았군요. 네. 자, 여기서도 두 가지의 선택이 있는데요. 우선 이 백이 완벽하게 살아있는 건 아니에요. 일단 형의 호구자리 때리고 여기 이어야 되는데 여기를 잇게 되면 일단 백은 한 번에 살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공격하는 요 맛을 바로 둘 수도 있고 나중에 둘 수도 있고요. 일단 넓혔다는 거는 일단 이론적으로 보면 백은 여기에 뒀으니까 네, 흙은 이쪽을 두는 것이 네. 네, 상대가 두지 않은 반대쪽을 두는 게 맞습니다. 지금도 2선 나올 수도 있을까요? 지금 분위기는 백이 끝없이 2선으로 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에 딱 다 살아놓고 네. 네, 상대가 뭐 모양 펼침 안에 쑥 들어서 살고 네, 이런 진행이 흔히 얘기하는 이제 선실리 후타기 작전이라고 하는데 이 김종수 구단이 제일 잘하는 작전이죠. 네, 보통 모양을 지을 때는 네. 위에서부터 깎고 난 이후에 아래쪽을 그렇죠. 하라고 네. 하는데요. 근데 그 이제 구단들은 항상 이제 입신의 경지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그전에 사람들은 항상 그 틀 안에서 갇혀 살지만 입신들은 네. 세상의 이론을 다 바꿔버리니까요. 네. 김종수 구단도 지금은 원래는 이제 보통은 들어가죠. 미리 들어가는데 이왕 더 하는 거 이렇게 두는 작전이 많이들 아시겠지만 조친 구단이 많이 두었던 네. 예, 또 이런 걸 개척했던 작전이죠. 그래서 조친 구단이 한창 이제 성적 내고 1인자가 되면은 사람들이 또 프로기사들도 그쪽으로 우르르 갑니다. 그리고 또 이창호 구단이 또 1인자인 시절은 또 그쪽으로 우르르 가고요. 아무래도 또 그렇게 되는데 그 1인자를 따라가면은 1인자를 이길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정작 그 1인자 그룹을 깨는 쪽은 네.
당대 1인자의 정반대의 기풍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예. 네. 그게 참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은영 구단이 전투형인데 그걸 깬 거는 역시 이창호 구단의 수비. 단단함. 네. 또 이창호 구단을 결국 쓰러뜨린 거는 이세돌과 최천안으로 대표되는 압박받고 공격 네. 이견이죠. 그렇게 따지면 이제 또 박정환 선수가 또 이세돌 뒤를 이었는데 박정환 선수는 전투형이지만 굉장히 좀 수비형적인 전투를 구사해요. 안정된 네. 바둑이죠. 먼저 이제 좀 틀을 다 짜놓고 이렇게 네. 두는 바둑이라서 또 그랬다가 최근 신진서의 바둑을 보면 또 아주 헝클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계속 1인자를 깨기 위해서는 1인자가 안 하는 걸 해야 되니까 이렇게 서로 교차되는 장단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라도 1인자를 꿈꾸는 친구들은 좀 수비적인 바둑을 둬야 할까요? 뭐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네. 세상이 어디 뭐 내 뜻대로 되나요? 네. 운도 좀 따라야 되고 네. 아, 김종수 선수가 5선으로 어깨를 짚었어요. 네. 자 최근에 그러니까 김종수 구단도 이렇게 예전에 저희가 이미지로 무조건 늘어놓고 시작을 하는 건데 작년부터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얘는 김일환 구단, 뭐 김수장 이런 분들이 옛날 방책을 싹 바꾸고 다 좀 전승을 거두고 있지 않습니까? 김일환 구단도 이제 이번 주에 졌습니다만 네. 전승 거두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예전에 내가 그냥 하던 대로만 하면은 이게 안 되는구나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구단 분들이 조금씩 뭔가 바꾸고 있어요. 아 근데 저는 그 부분이 정말 대단하신 네. 것 같은 게 수십 년간 자기의 길을 네. 걸어오던 걸 순식간에 바꿨잖아요. 아, 뭐 세 살 버릇이 네. 여든까지 간다고 이 버릇을 바꾸는 게 쉽지가 네. 않은데. 네, 순식간은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네. 예, 재작년, 그러니까 3년 정도 이렇게 서서히 진행은 됐었는데 역시 작년 시니어 리그부터 뭔가 좀 김수장 구단의 전승으로 네. 많은 이제 변화가 이제 공감대를 얻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이 시니어리그 나오는 선배님들 평균 연령이 60대가 넘으신 거 아닙니까? 60대에 뭘 변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데 그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우리 프로기사들은 역시 나이와 상관없이 그런 부분은 참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최규명 구단도 세력 바둑으로 어영부영 두기는 했습니다. 근데 원래 이런 바둑이 아니라 김종수 구단이 너무 지독하게 실리 차지해버리니까 상대적으로 세력 바둑이 된 거예요. 원래는 흑도 실리 바둑을 구사하는 유형이라 네. 바로 공격을 가지 않고 밑으로 두었습니다. 아. 원래는 뭐 들어올 때 공격 더 갈 수도 있고요. 가벼운 행마가 나왔고요. 네. 자, 이쪽을 찔러 가면은 네, 이쪽을 버린다 얘기죠. 여윤 쪽을 버립니다. 흑이 우변은 더 받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이쪽으로 나가면은 당장은 일단 끊을 수도 있고 해서 당장은 필요 없는데 자 여기서 이제 흑의 작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바둑의 어떤 대표적인 건데 네 이건 좀 그냥 공격적인 선택을 한 거고요. 원래는 내가 당한 만큼 갚아준다라는 마음으로 똑같이 두는 게 있어요. 이렇게 여기 똑같이 두거나 네. 아래쪽을 똑같이 두거나. 근데 지금은 흑이 공격적인 흐름을 이어갔는데 요거는 이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공격이라고 하기엔 좀 멀긴 하거든요. 네. 근데 고수들은 항상 멀리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딱 깔아 놓으면은 백이 어쨌든 한 번에 모양이 정리가 안 됩니다. 여러 번 두지만 결국 공배가 되죠. 그래서 일단 막아 놓는 것 자체가 백을 좀 주눅들게 만드는 효과가 있고 또 하나는 백이 여기를 두면 흑은 이쪽 두면 되고 백이 여기 지키면 여기 두면 되고 어째 맞보기다 이거죠. 네. 네. 그래서 급하게 서두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원래 이 구단들의 저런 수를 조심해야 돼요. 보면 흔히 저런 게 여기를 막 둔 것 같지만 실은 지금 목표는 거기가 아니잖아요. 여기 아닙니까? 사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해설을 듣고 구단들은 저런 사고방식으로 두는 거다라고 하니까 끄떡끄떡 하시지만 대부분 여기 두면은 여기에 뭐가 있나 여기만 쳐다보지 않습니까? 두어지는 네. 쪽이니까요. 지금도 이제 보통 이렇게 두면은 여기 두시는 분도 있고 여기 두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지금 포인트 여기 두는 순간 흑은 무조건 여길 공격 가서 네, 나가는 진로에 흑이 다 막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백은 여기 둘 여유가 없습니다, 받을 지금. 시간이 없는 네. 거군요. 자, 지금 이 흑의 두 눈수법이 네, 그 유명한 성동격서라는 거죠. 네. 막 지금 귀를 막 흔들어 대지만 실은 네. 네, 오른쪽 백을 공격을 노리고 있습니다. 지키는 방법이 많은 분들이 이제 바둑 두실 때 모든 도를 다 살리려고 하세요. 연결이죠. 네. 근데 모든 도를 다 살리고 가면은 돌이 굉장히 무거워지죠. 그래서 모든 도를 다못 살리고 가볍게 처리해서 이런 식으로 네, 점점 꼬리는 떼주게 돼요. 이런 식으로. 네. 근데 흑도 이걸 얻어봤자 3 곱하기 3. 불과 9집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네. 흑도 그 정도는 양이 안 차는 겁니다. 간혹 꼴인 줄 알았는데 몸통을 내어줄 때도 있더라고요. 네. 네, 형세 판단이 항상 중요한 것 네. 같아요. 기본적으로 돌한두 개까지는 꼴이고요. 네, 세 개째부터는 꼴이라고 하긴 좀 어렵죠. 두개 정도까지는 꼴입니다. 아, 그런 이론이 있었군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 돌이, 끊어진 돌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끊어진 돌. 끊어진 돌은 꼬리가 되지 않아요. 끊어진 네. 네, 돌이요. 이렇게 서로 엇갈리는 돌들. 네. 이런 돌은 다 중요한 돌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런 해설을 듣고 그러면 이제 버려야 되는구나라고 하면서 다 버리시는데 하필 네. 버리는 돌들이 중요한 돌은 버리고. 몸통이에요. 아, 버려서 안 되는구나 하고 살리면 꼭 꼬리를 살리고. 역시 김종수 선수도 네. 보강했습니다. 이제 구단들은 이 바둑이라는 게 그래서 수담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두는 게 말을 하지 않지만 이쪽을 두는 것은 예, 여기에 노리고 있는 게 구단들은 다 뻔히 보이니까요. 차라리 말해주면 속 시원한데, 말을 안 해주니까 더 답답하고. 아니에요. 그래야지 말을 안 하니까 저희같이 해설자나 진행자들이 먹고 살죠. 아, 네. 그런가요? 인공지능이 말까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희 이제 끝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흑은 이 바둑은 참 난이도가 어렵네요. 이제 흑은 꼬리를 먹으면 자르면 나쁘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가 한수 가치는 있어요. 아, 왜냐면 지금도요? 백이 두면 이쪽이 다 집인데다가 이제 자르러 가는 수도 생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수 가치는 있습니다. 네. 그래도 백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네. 우선 좌상부터 물어보고요. 자, 젖힐 때, 자, 패를 하는 방법도 있고, 패감은 당연히 흙이 많겠죠? 패라면 호구인가요? 네.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상대가 특히 고수가 딱 두면은 겁나서 때리지도 못하고 이어버리는데요. 지금은 흙이 패감이 워낙 많으니까 이렇게 압박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많이 두어진 대로 두는데, 이런 식이 되면은, 흑은 이제 세력 바둑에서 이제 실리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다만 이런 모양이 되면은 공수가 바뀐 꼴이 돼서 네. 흑의 입장에서는 이제 일관성은 좀 없다고 봐야죠. 기존의 기착점과는 네. 어울리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호구가 되는 건가요? 일단 뭐 흔히 얘는 이제 교과서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이제 흑이 흔들어야 되는 지점이긴 해요. 항상 바둑이 상대적인 거죠. 백이 집이 많으면 흑은 세력이 많고 또 흑은 약한 돌이 없는 반면에 백은 약한 돌이 있죠. 그럼 이거를 나의 장점과 상대의 약점을 최대한 극대화시키려면은 패라는 것이 아주 유용한 무기가 됩니다. 설명을 듣고 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우선 실전을 하면 그게 또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네. 실전은 끊었어요. 도대체 말로만 하면 저도 타이틀 딸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건 좀 비슷한 거예요. 실리 바둑으로 갔다고 봐야죠. 아, 네, 이렇게 두고 그런가요? 두면은 네,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네, 네. 비슷합니다, 이거는. 네. 대신에 약간 다르게 둔 건데 이쪽에 집을 차지하지 않고 네. 안쪽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규병 구단도 김종수 구단이 너무 더 노골적으로 실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두지 못했을 뿐, 원래는 이런 바둑입니다. 이렇게 되면 서로 제자리를 찾아가는데, 자, 보세요. 여기 모양은 누가 유리합니까? 흙이 유리할 것 네, 같아요. 흑이 나쁠 게 전혀 없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모양과 여기 모양은 비교가 안될 정도 아닙니까? 네. 네, 그러면 여기 돌과 여기는 뭐 대략 엇비슷하고요. 그럼 백이 요 돌이 오히려 집이 하나도 없으니까 흑의 입장에서는 요 돌과 양곳마를 엮어가고 집은 이거 대 이거니까 나쁠 게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제 실리로 그냥 앞서는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AI는 백 쪽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백은 또 이렇게 안 두겠죠. 네. 다른 방법이 있군요. 백은 이 정도에서 흑의 의도가 빤하니까 받아주고 밀어주면은 뭐 다른 식으로 두겠죠. 이게 봐도 그래서 이게 상대적인 게임입니다. 밀어갑니까? 이러면 잡을 네. 수가 있는 거죠. 밀어가면은 일단 흑은 작전으로는 성공이라고 봐야죠. 근데 네. 받아줬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역시 지금 흑이 는 걸로 잡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흑으로 갔다가 느니까 다시 백으로 확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뒀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백이 나쁠 게 별로 없죠. 자, 왜 그러냐면은 이 수가 오히려 약간 악수가 됐습니다. 완벽하게 살아있는 형태고, 자, 이쪽은 이제 흙이 뭔가 둘려 막아야 돼요. 흐름상으로는. 이제 백이 이런 식으로 둬서 이제 거꾸로 집으로 돌아버리면은 이제 흙이 집이 갖는 이제 흙의 우위는 이제 사라진 꼴이 됐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렇다고 네. 한다면 이 중앙 공격에 좀 몰두해야겠어요. 근데 우리가 공격 그러면은 좀다 물어봐야 돼요. 공격의 목적이 뭐냐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공격하다가 처음에는 그냥 적당히 하려고 한다고 하다가 다들 결국은 잡으러 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구단들도 그런 현상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잡으러 간다는 거는 불가능해요. 따라서 어느 정도 이득을 보느냐가 이제 포인트인데 여기를 두게 되면은 이제 확실한 그냥 적지만 확실한 공격 이런 크게 씌우는 것은 일단 이쪽의 포인트도 아주 대담한 공격인데 네. 자 여기서부터 이제 흑의 선택이 되겠습니다. 흑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요 늘어간 수가 네, 좀 아쉬움이 있네요. 당장 이한 점은 달아나야 하는 건가요? 일단 이쪽을 얻어맞으면 나갈 수는 있는데, 네. 네. 한 번에 잡힐 돌은 아닙니다만, 이런 식으로 이제 덮어갔을 때 받지 못해요. 받게 되면 벽이 쳐지니까 또못 나갑니다. 네. 그래서 이런 괴로움을 당할 바에는 차라리 나가는 게 낫겠죠. 다만 여기서 이쪽을 뛰는 수가 이제 가장 무난한 수예요. 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보통 이제 깨고 살려고 하는데, 자, 이런 것들은 살기도 어렵지만, 이 안에서 겨우 산다고 해도, 이 돌이 자동으로 잡혀서, 네, 매우 나쁜 결과입니다. 조금 어렵게 두어왔어요. 지금부터 이제 치열한 중반이 시작이 됐는데요. 이 수도 똑같은 의도예요. 그냥 나가지 않고 여기 둔 의도도, 아까 흙이 여기를 둔 의도와 똑같습니다. 일단 백도 밀어 올리고 싶을 것 네. 같은데요. 여기 도달라 이거죠. 그러면 젖히고, 자, 어떻게 보면은 한 점을 그냥 버립니다. 근데 네. 이렇게 버리는 까닭은 포인트가 이쪽에 있는 거죠. 이쪽이 워낙 지금 약하니까. 그래서 이어야 되는 네. 건가요? 뭐, 그래서 꼭 이어야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만. 백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갈 수 있었죠. 네.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벽이 쳐졌을 때도 이 돌은 살수 있다라고 판단하면 밀고 나가는 건데, 뭐, 일단, 김종수 구단의 바둑은 극단의 선택이 거의 없어요. 네, 안정적으로 두었습니다. 바둑의 기풍도 사람 성격과 결국은 흡사해져요. 그러니까 원만하고 온화하신 분들은 이런 데서 반발이 거의 없고, 좀 이제 성격이 활발하시고, 뭔가 이제 굉장히 이제 와이드하신 분들은 그건 뭐 쉬지 않고 이제 무조건 반발이죠. 그래서 바둑 한판 두다 보면은 결국은 예, 성격과 일치하는 부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보통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자리는 끊기거나 차단당할 수 있을 때 네. 받아주는데요. 지금은 그렇죠. 그렇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네. 받아줬어요. 그만큼 수비적인 바둑이라고 봐야죠. 저는 밀어 네. 올리면은 흙이 젖히는 타이밍이 나오지만 입구자로 나가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뭐, 생각을 그렇죠. 해봤는데요. 네. 그것도 가능했었네요. 네. 어쨌든 뭐, 이런 수는 아무래도 이제 좀 환영받지 못하는 수죠, 대부분. 네. 보는 사람도 좀 어떻게 보면 좀 싱겁고. 근데 김종수 구단이 수많은 프로기사 중에서도 구단이 되는 경우가 많진 않아요. 근데 한 분야의 구단이 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런 전략으로 구단위까지 올라간 거니까 이걸 뭐라고 할 수는 없죠. 이기는 근데, 한 가지 방법일 뿐. 네. 최규병 선수도 하나 들여다보고 난 이후에 손이 네, 멈췄습니다. 상대가 뭐 대응을 안 해주니까 이 상대가 뭐좀 대응을 해주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풀어가는데 네, 뭐라고 해도 상대는 말 한마디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결국 예, 분위기가 네, 싸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또 상대가 너무 대꾸를 아예 안 해주니까 좀 심심한 거죠. 그럼 좀 활발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흙도 모션을 취해야 할것 같은데. 네, 지금은 뭐 서로 침묵만 흐르는 네, 그런 바둑을 두거나 예, 어쨌든 뭐 공격을 가거나 네, 뭐 그런 네. 것 같습니다. 분위기의 흐름을 탈 건지, 네, 반전을 만들 건지. 아니면 그냥 아예 어차피 이 바둑은 이제 그냥 땅 따먹기 게임이 된게 확실하니까 네, 네. 이런 식으로 그냥 노골적으로 그냥 집을 거꾸로 차지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흙도 이돌이 잡힐 돌은 아닙니다. 이제 왜냐면 여기 두니까 아까는 씌웠을 때 곤란할 수 있지만 이제 나가버리면은 네, 연결이 바로 되니까 흙도 고민할 건 별로 없어요. 교환의 득이 있네요. 흙은 무조건 득이죠. 백이 받아준 게 흙이 꽤 득입니다. 네. 와. 그리고 자꾸 그래도 백은 침묵으로 일관하는데 네. 백은 흙은 자꾸 말을 붙입니다. 분위기 반전을 원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도 침묵을 유지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역시 구단의 바둑에서는 이 심리적인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백이 그냥 수비 일변도니까 반발은 무조건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은 반발하면은 백이 흙이 꼭 좋은 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분위기는 무조건 백은 받는다 보는 것 같은데 그러면 또 붙여요. 네. 그러면 한번 지켜서 또 이겨야 또 되잖아요. 받아야 네, 될또것 받아야 되잖아요. 같아요. 이런 식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흙은 모양도 키우면서 이쪽까지 간접적으로 보강한다는 뜻이니까 네. 자, 한번 흙이 백이 참았고 자, 이제 또 참기를 강요합니다. 자, 여기서도 참을 것인지. 또 김종수 선수가 참는 방법으로 최고의 경지에 올랐기 때문에 근데 그런 김종수 구단도 이세번 이상 참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자, 두 번째는 참았습니다. 두 번째까지는 원래 참을 수밖에 없어요. 네, 아, 자, 여기서 달라질 수 있군요. 여기서 원래는 이제 반발을 해도 이게 흙이 꼭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파워 당하는데도요. 이쪽은 파울을 당하는데 이쪽으로 두면 변이 또 잡히고 예, 중앙으로 가치도 있어요. 자, 이것이 김종수 선수의 바둑이고요. 네. 어쨌든 뭐, 네. 다 참아버렸습니다. 흙이 약간 득을 봤죠. 그래서 인공지능은 어쨌든 흙 쪽으로 지금 분위기를 이제 많이 올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규병 구단의 마음으로는 답답할 수 있죠. 네. 뭔가 힘을 주고 뭔가 해보자 네. 이런 제스처를 취했는데 다 받아주니까요. 우리 뭐 이렇게 열심히 해보자 뭐 한참 우리가 한창 얘기했는데 네. 내가 왜 열심히 해야 돼? 뭐 이런 김 빠진 소리 하면은 힘이 쭉 빠지잖아요. 이런 것처럼 지금 백은 자꾸 힘을 흙은 자꾸 싸우자 싸우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김종수 구단은 내가 왜 싸워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대꾸를 해버리니까 흙은 이제 힘이 쭉쭉 빠지는 겁니다. 싸우기에 사실 시간 투자도 꽤 네. 했었는데요. 자, 지금 아래쪽을 김종수 구단이 붙였습니다. 지금
약간 방금 전에 살짝 웃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은 세 번째 참는 걸 강요하는 거예요. 여겨두면 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또 강요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흙은 중앙이 이제 확실히 장악이 되고 백은 밑으로 확 쳐져서 백이 좋을 리는 없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세 번째 과연 김종수보다는 세 번째도 참을 것인가? 원래는 이제 반발을 유도하는 거죠. 이렇게 둬서 이렇게 반발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뚫고 나가더라도 여기서 반발하든지 이제 반발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받아줍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은 흙이 그냥 막았어요. 네. 이것도 역시 중앙을 막겠다는 뜻이네요. 네, 중앙을 막으면 일단 여기가 워낙 좋으니까요. 흙이 중앙을 막으면 백의 다음 수가 상당히 어려운 자리입니다. 네. 자, 끊을 건지 김종수 9단의 바둑은 끊는 수가 거의 없어요. 아, 역시 안 끊네요. 네. 실례입니다. 김종수 9단이 돌을 끊는 경우는 정말 바둑 한 판에 한번 나올까 말까 정도도 네. 아니고 시즌 내내 한번 나올까 말까예요. 시즌 네. 내네요. 상대가 억지로도 막 끊어가지 김종수 9단이 먼저 끊어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예인데. 오늘따라 네. 표정이 더 평온해 보이는 것 같아요. 일단 바둑 자체는 김종수 9단이 너무 이제 익숙한 바둑이죠. 네, 이렇게 실리 4군데 사기생이고요. 싹 돌려버리고 가운데 이제 풍덩 살아버리고. 자, 이거 하나로 김종수 프로가 9단까지 올라간 겁니다. 얼마나 장점이 있겠습니까? 최계병 선수도 슬슬 시동을 걸고 네. 싶을 것 같은데. 자, 이제 여기 이어줄 순 없고 상대가 밑으로 갔으면 네. 이 이치상 흙은 중앙으로 올라가야 돼요. 여기를 두느냐, 이쪽으로 가느냐, 중앙이 어느 쪽을 차지할지 모르겠습니다. 아, 아, 네. 받아줍니다. 제가 거기는 안둘 거다 얘기했던 자리. 오늘 대국 또 어김없이 나오네요. 네. 다만 게 역시 평이 좋진 않습니다. 이걸 선수로 당한 게 집으로는 꽤 아픈 자리입니다. 이 바둑 한 판을 보고 있는데 네. 서로서로 좀 배려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뭘 배려하죠? 다 받아주는 쪽으로, 상대가 해달라는 쪽으로 네. 다 받아주는 배려를 해주고 있는 것 고수들은 원래 같은데. 그런 게 없습니다. 네. 고수들은 항상 상대가 더 싫어하고, 네. 좀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막아놓고, 상대방이 싫어하는 거는 두게 하고, 이런 쪽으로 굉장히 더 타고난 능력들이 있죠. 지금 네. 심리전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선수들의 표정은 평온해 보이지만 속은 그러지 않을까요? 네. 뭐 서로 흙도 나쁠 바둑은 아니고, 네. 지금 심지어는 뭐 백도, 김종수 9단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데, 심지어는 인공지능도 돌바른 백이 좋다 그러고, 카타고는 흙이 좋다 그러니,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5대5 승부라는 거를 알 수가 있지 않을까요? 5대5라고 네. 봐야겠죠. 아, 이번에도, 깊은 거 아닐까요? 이거는 또 여기 받아달라는 얘기인데, 우변에 이어서. 자, 씌우고 싶은 자리입니다. 네, 네. 일단. 자, 근데 원래 시간이 많으면 좀 생각을 해서 이제 공격을 갈까 말까 고민할 텐데, 지금 최계병 네. 9단은 시간이 없고 초읽기에 이제 곧 들어갑니다. 시간이 없을 때에는 대체로 모험을 선택하진 않아요. 지금 이제 시간 하나를 벌면서 역시 공격이냐, 네, 막는 거냐 이쪽인데, 아, 네, 받아주고 싶진 않을 것 같은데. 이러려고 아래쪽에 두터움 쌓아뒀거든요. 네. 지금 끊어 놓은 것도 보면 느는 수도 나쁘지 않네요. 늘면은 선수일까요? 자 여기 두고 나와 끊으면은 네, 이쪽 잡히죠? 받아야 되니까. 끊어서 활용하는 수가 남아 있어서 네. 느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받아줍니다. 네.
뭐 흙이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서로 내가 좋다 네. 생각하고 두는 바둑이라, 네, 좀처럼 접근전이 나오지 않고, 네, 이번 또 반대로, 네. 예, 역시 이 바둑은 전형적인 땅 따먹기 바둑입니다. 다툼 끝내기 없이, 들어가는 건가요? 네. 두 선수의 기풍 자체가 일단 집을 먼저 확보하는 스타일이라 네. 아마 여간에서 전면전으로 치닫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중요한 포인트라면 중앙이 중앙이죠. 될까요? 네, 지금은 늘고, 네, 누가 보더라도 이 자리가 너무 좋습니다. 일단 바둑 자체는 흙이 나쁘진 않지만 수비형과 실리형의 두 기사에게는 공격이 좀 오히려 거꾸로 부담스러워 할것 같아요. 네. 자, 일단 늘어서 또 참기를 강요하는 거죠. 백도 실은 받아줄 네, 것 밀고 나갈 같고요.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백이. 자, 밀고 나가면은 당장 흙이 끊더라도 이건 받아주면은 네, 당장 뭐둘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이을 수도 있지만 밀고 나갈 수도 있는데, 자, 김종수단 지금까지는 계속 참았습니다만 참기만 해서는 바둑은 또못 이깁니다. 그래도 참지 않을까에 한 표를 조심스레 던져봅니다. 귀와 변은 거의 정리가 됐습니다. 중앙이 중요한 바둑이네요. 김종수 선수와 최규병 선수의 대결입니다. 2020 NH농협은행 시니어 바둑리그 스타 영천과 부천 판타지아의 5라운드 마지막 경기입니다. 김종수 선수 하변 네, 받아줬고요. 참았습니다. 그러자 최규병 선수가 네, 붙여갔는데, 네. 흑의 입장에서는 별의별 방법 다 써봤는데, 백이 너무 대꾸를 안 해줬어요. 근데, 바둑에서 이 붙인 수만큼은 아무리 김종수 구단이라도 손을 뺄 수는 없어요. 붙인 수만큼은. 또 참을 수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젖혔는데, 젖히는 방향에 두 군데가 있어요. 하지만, 나의 돌이 있는 쪽으로 뒀다는 얘기는, 역시 수비적인 젖힘을 선택을 했어요. 왜냐면 못 끊으니까. 지금 끊는 수는 축이 바로 되니까 아예 성립이 안 되죠. 그러면 끊지도 못하는데 왜 붙여갔느냐? 네, 흙은 이제 되젖혀서 역시 이쪽을 압박을 하지만 목적은 네,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백의 입장에서는 여기 하나 살리는 거는 뭐 일도 아닙니다만 이 돌과 이 돌을 동시에 살리기는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앞서 압박하는 수로 네. 천원짜리 다가서는 수 네, 이 보여주셨었는데요. 정도는 뭐 예상을 할수 있는데, 좀더 자, 강력한 수인 건가요? 역시 그럼 지금 두 대국자가 가장 서로를 알지 않습니까? 네. 최규명 구단은 이렇게 세게 둬도 상대가 더 참을 거다 예상을 했는데, 이 김종수 구단의 바둑은 정말 묘하게 상대가 내 돌을 끊어오면 어쩔 수 없는데 내가 상대 돌을 먼저 끊진 않아요. 오늘도 이 바둑도 여기도 그렇죠. 예, 끊질 않습니다. 네, 보통은 끊고 이제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불리하긴 합니다만 역시 네. 먼저 끊지 않았어요. 네. 자, 이거는 여기를 잇고 결국 어딘가 이어야 되는데 일단 흙이 나쁜 흐름은 아니에요. 중앙이 네, 넓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검은색으로 뒤덮여 버리면은 뭐 까마귀 노는 곳에 네. 백로가 못 가는 거 아닙니까? 뭐 지금 AI 막대도 좀 제법 네. 기울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 천 원이죠? 이게 열 줄이에요. 아, 그러니까 네. 이렇게 만약에 되면은 이쪽이 열 줄인 데다가 여기는 지금 여덟 칸이니까 이 형태가 모두 집이 된다면 80집이에요. 그러니까 백의 모양을 다 아무리 온 동네 끌어모아도 80집은 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길 잇지 않고 이쪽을 둔 거는 네, 지금 여기를 이제 안 젖히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면 이거 지켜준 수가 되니까 최소한 여기라도 뚫고 나가는 수를 노리겠다는 거고. 자, 여기는 늘어야 될것 같은데요.
자, 백이 밀고 이쪽을 들어가고요. 네, 응수 타지는 갑니다. 자, 이제는 이제 백도 왼쪽의 집을 다 내주어서는 이길 수는 없으니까 이제 변화를 슬슬 끌고 갑니다. 근데 이 좌중앙 형태는 이미 골이 좀 깊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여기서가 재밌는데 흑이 정수는 그냥 이제 뛰는 수가 정수인데 이 다음에 여기를 안 젖혀 놓은 것은 젖힐 수도 있지만 역시 째러 가는 수를 노리는 거가 아니겠습니까? 자, 네. 응수타진 성급히 네. 착수를 했고요. 이쪽을 두면은 나중에 비상수단이 생겨요. 여기 끊는 게 선수니까 끊고 또서 이제 비상수단이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누르게 되면은 이제 그런 수는 없는 대신에 또 한 점의 제압도 되고 호구자리 때리고 누르게 되면은 집의 모양이 없어지죠. 네, 흙이 약간 득점을 올렸습니다. 지금 흙은 비상수단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뒤로 쳐지면 넘어 어영부영 넘어가는데 네. 이렇게 겨우 넘어가는 거는 흙이 지금 바로 들 필요는 없죠. 일단 상변을 지켜두는 한 수로도 네. 중앙이 보강되기 때문에 좋은 자리처럼 보이는데요. 비상수단을 지금 네. 사용합니다. 좀 이제 이쪽을 안 두네요. 네. 여러분 좀 네, 승강기를 안 타고 네, 일부러 지금 걸어서 올라가는 수입니다. 그만큼 살아놓으면은 몸에는 좋죠. 그러니까 안전하죠. 하지만 네, 좀 흙으로서도 좀 고된 일정인데요. 네, 근데 이 수를 뒀다고 하더라도 100% 넘어간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일단 맛이 없는 이 수가 어쨌든 수비를 하는 수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늘어서 둘 때 100도 자르러 갈지 네. 아니면 깨러 갈지 뭐 이쪽부터 움직일지 뭐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100이 좀 급해요. 네, 백이 일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백의 선택이 백도 어영부영 이제 초읽기에 몰리게 됐습니다. 작전이 참 어려운데요. 급할수록 천천히 돌아갑니까? 야, 이 수 참 두기 힘든 수입니다. 네. 근데 이제는 정말 중앙 못질하면 다 흙집이지 않을까요? 그러고 깨겠다는 거니까 역시 여기가 이제 백에 믿는 구석이에요. 이 모양을 째면은 네. 네, 이게 막히지가 않으니까 백 흙도 뒤로 빼야 되는데 네. 이쪽을 지킬 수는 있지만 여기가 약하면은 잡으러 갔을 때 이 다섯 점을 살기가 쉽지 않지 않겠냐 이제 그런 얘기죠. 이제 그걸 믿고 여기 둔 거고 흙은 그걸 인정한다면은 네, 늘어서 두는 게 제일 마음 편합니다. 3번 남았습니다. 자, 졸기 한 번 더 사용했습니다. 네. 이제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만 초읽기에 몰리면 이제 그때부터 제2의 승부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일단 그 성급히 착수한 모습도 그렇고 네. 조금은 흔들리는 것 같긴 해요. 네. 일단 지금은 이쪽이 역시 좀 나은 것 같아요. 이쪽 정리해놓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응수타진인가요? 아직 마음을 못 정했죠. 흙은 정해야 되는 게 이쪽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여기 지킬 것인가. 이쪽은 보기에는 딱 한 번에 울타리가 쳐져서 좋은데 이 사소한 약간의 약점 때문에 이게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완벽하게 공배가 됩니다. 이쪽은 확실하게 일단 정확하게 막는 장점이 있지만 거기에 젖히나요? 이러면 흙은 편해지는데요? 네, 이거 너무 편한데요? 자, 근데 이거는 이어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해주고 이을 리는 없겠죠? 아, 그런가요? 자, 그럼 젖혀놓고 뒀다는 얘기는 손을 빼겠다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우선 위쪽을 네. 끊어보고요. 잡으러 간다는 얘기인가요?
연결이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네. 그러니까 여기 젖혔을 때 백이 갖는 이점은 흙이 끊어왔을 때 바로 도망치면 되니까 네. 흙이 끊는 수가 의미가 없는 효과가 되죠. 근데 이렇게 두고 여기를 끊으러 가면은 백이 흙이 찌르고 여기를 두게 되면 잡으러 간 이상 끊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나중에 이쪽으로 두면 여기가 자동으로 막혀요. 그러면 흙도 끊어가면은 누가 누구를 공격하는지 알 수가 없죠. 자, 이제 포인트가 이쪽입니다. 여기도 되고 흙은 욕심 같아서는 이렇게 두고 싶은데 여기 약간 좀 틈이 있어서 그건 쉽진 않을 것 같네요. 여기 행마가 자 한 칸이냐 날일자냐 네. 네. 흙은 여러 가지 지금 선택이 가능해요. 이쪽으로 끊으러 올 수는 있는데 흙은 네, 이걸 버릴 수도 있어요. 이쪽을 버리고 이쪽을 뻥 뚫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흙은 선택이 좀 여러 가지예요. 선택은 여러 가지인데 시간의 여유가 있지는 않아요. 네, 서로 없으니까 이제 이거는 뒤에서 자꾸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자꾸 빨리빨리 두라고 미는 거니까 네, 그냥 떠밀리듯이 바둑을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바꿀 수가 없다는 얘기죠. 빠른 네. 결단을 네. 내려야 하는데 네, 초읽게 몰리면은 시간이 많을 때는 이쪽도 가보고 저쪽도 가보고 이렇게 여유 있게 가는데 초읽기가 뒤에서 떠밀을 자꾸 밀어가면은 방향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읽기 몰리면 갑자기 전투가 일어나는 게 그런 일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우측은 다 정리가 네. 됐고요. 근데 일단 뭐 흙보다는 백이 득점을 올려야 되는 자리라 네. 좀 부담이 있습니다. 자. 이 다음 수 상당히 어렵네요. 일단 제 일감은 일단 한 칸입니다. 어떻게 되든 간에 한 칸을 뛰면은 흙이 백이 억지로 끊으러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끊어서 막 잡으러 올 수는 있는데 문제는 백도 같이 끊어져요. 그럼 빅만 나도 백은 망한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일단 여기가 일단 일감입니다. 최규명 선수 초읽기 사용하면서 이제 두 번 남았습니다. 네. 지금 여기도 있고요. 네. 산다고만 마음먹으면 여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막고 자리도 급성 여기가 이렇게 둬서 산다고만 마음먹으면 살죠. 그러니까 왜 워뭇거리냐면은 이쪽을 뛰면은 이게 여기 한 방 맞으면 일단 사는 거는 한 번에 사는 건 없으니까 머뭇거리는 것 같습니다. 자, 날일자입니다. 네, 중간을 선택을 했어요. 이거는 이건... 약간 엄포를 놓는 거죠. 끊겨버리면은 네. 백은 살았냐. 그러니까 여기 백은 끊으러 괜찮냐. 오지 말아라. 이제 그 얘기죠, 지금. 근데 그 끊기는 자리만 제외하고 백이 끊어간다면 어떻게 네. 끊어갈 수 있는 건가요? 글쎄요. 지금 제 일감은 역시 이런 식으로 끊어가는 게 뭐 제일 어렵죠. 네. 이쪽을 늘면은 또 밀어가서 이걸 버리더라도 뒤로 치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백이 백이 이렇게 세게 두기가 쉽진 않네요. 이 약점이 있어서. 네. 자, 서로 끊는 수를 마구마구 노리고 있습니다. 급소가 막으면, 되는 자리죠. 네. 여기를 두고 네. 이으면 백은 이렇게 끊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돌이 있어야지만 흙이 단수 치고 나갈 때 네. 여기 없으면은 도로 잡히죠? 네. 네. 다 끌고 나가서 도로 잡히는데 미리 이제 해 놓으면은 네. 맛보기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백이 여기를 두었을 때 흙이 이을 수도 있고요. 안 이을 네. 수도 있나요? 약간 반발할 수도 있는데 자, 어쨌든 지금 초읽기 몰린 마당에서는 반발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다음 수는 네. 들여다보는 수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 이때 최규병 선수도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붙여가네요. 제가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쪽으로 오면은 받아주면 편한데 또 반발하는 수가 있어서 되게 마음 놓고 끊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이렇게 두면은 당하고 막 뚫어버리면은 이쪽이 여기는 잡았습니다만 이쪽이 뻥 뚫려버리면은 이쪽이 더 크게 돌아가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럼 반발 때문에 바로 두진 못했는데 그러다 보면 흙은 이제 나중에 네. 반대로 두면은 이제 여기가 선수니까 한 집을 확실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이 교환을 했으니까 아까처럼 차단하는 수는 사라졌을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또 모르죠. 자, 일단 뭐 지금 끊어야 되죠. 네. 아, 끊어서 네, 이것도 비슷해요. 네, 일단 끊고 봐야 됩니다. 이쪽을 잡으러 가는 것은 네, 다 끊어지니까 네. 이건 이제 큰일 납니다. 흙도 끊으면 늘어야 되는데요. 어차피 네. 어차피 뭐 여기는 이으면 그다음 비슷하면 여기는 왜냐면 뚫어봤자 여기 뒤로 치는 것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요. 흙은 빨리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테고 자, 백은 흔들어 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테고요. 네. 좀 이제 안전하게 뒀네요. 네. 네. 근데 지금 백이 이어주지 않고 밀고 가겠죠? 네. 악수예요. 네. 아, 이수 한수 놓였다고 막대가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일단 뭐 악수를 뒀으니까요. 큰 악수인가 본데요? 아니, 원래, 그러니까 원래, 큰 차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단들 바둑에서 네. 우리가 뭐 몇 점 젖바둑 두는 것도 아니고 다 조금 나쁘다고 해봤자 네. 조금 나쁜 수고 뭐 좋다고 해도 항상 10집 아닙니까? 근데 인공지능 우리가 저렇게 그래프로 보니까 뭐 엄청나게 좋고 꽤 나쁘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걸 뿐이지 크게 유리했던 네. 게 넘어가니까 그렇게 생각을 없어요. 하게 되는데요. 네. 이득 봐도 한 5집, 손해 봐도 5집. 근데 이거는 이제 왜 그러면은 백이 얻는 이익은 명확한데 흙이 얻는 이익은 일단 명확하지가 않죠. 근데 이건 여러분들도 이거는 기억하시면 좋은 게 흙이 손해인 걸 알면서도 왜 돕겠습니까? 예, 이게 잡힐까 봐 그런 거 아닙니까? 불안정하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께서도 아 이거 내가 손을 빼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애매한 그 장면이 꼭 있어요. 바둑 두실 네. 때. 근데 그럴 때는 고민하실 게 없어요. 지금 프로 구단들도 애매하면 확실하게 살아두듯이 여러분들도 사활이 애매할 때는 고민하지 말고 이렇게 확실하게 두셔야 됩니다. 괜히 가일수하면 좀 창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뭐 구단들도 좀 살 때는 체면 안 따지는데 뭐 그런 거 따질 이유가 하나도 네. 없죠. 네. 거기는 몸 뚫리면 안 됩니다. 여기는 뚫려봤자 그냥 요거 하나 잡히는 거에 불과한데 여기는 뻥 뚫리면 이 모양이 다 날아가는 거라 이거는 뭐 말 그대로 반 농담이긴 합니다만 이게 잡힌 한이 있더라도 이거는 막아야 돼요. 하지만 그러다가 진짜 잡히면 괴롭긴 하죠. 흙이 막을 수 있겠고요. 일단 막아야죠. 네. 막아야 되는데 이 바둑이 진짜 빡빡하네요. 백이 이 수가 악수긴 꽤 악수네요. 지금 끊었을 때 원래는 뒤로 쳐서 네. 이제 두더라도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두고 있고 끊고 이런 식이 돼서 이제 이쪽이 깨지더라도 이쪽을 끊으면은 최소한 빅은 나니까 이 백이 의미가 없었는데 지금은 끊을 수가 없어요. 이쪽 터져 나가면 그만이니까. 자 그래서. 흙이 일단 꽤 악수를 두긴 네. 했습니다. 네. 안에서 살 네. 생각을 해야 되나요? 아니 그래도 일단 막아야죠. 그래도 일단은 막아. 여기 뚫리면은 역시 공수가 너무 바뀌어 버려요. 일단 막고 봐야 되는데 사활이 그만큼 어려운 잔입니다.
역시 이수가 조금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역시 늦췄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아, 지금 손이 막는 네. 자리까지 갔다가 황급히 상은 네. 쪽으로 갔는데요. 뭐 4월이 그만큼 네. 지금 빡빡해서 그런 건데 어쨌든 100이 굉장한 이득을 받네요. 이쪽에 연결도 선수가 되죠. 여기에 들어가면은 집이 뭐 한 번에 안 납니다. 네. 네. 흙은 한 번, 두 번, 세 번은 둬야 되는데 얻은 집이 두 집밖에 안 나죠. 그 사이에 이제 이렇게 집도 많이 보고 백이 선수 잡아서 이쪽을 살려 나가면은 네. 네. 흙이 얻는 이익이 너무 없어요. 자, 일단 뭐 그래서 최기병 구단도 지금 네, 신음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후회하는 모습이고요. 자, 어쨌든 여긴 참았는데 문제는 저기 그래프는 100이 많이 올라가도 실제로는 큰 차이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지금 네. 인공지능식으로 해도 인공지능이 이제 100이 이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럼 100이 얼마나 좋냐? 그러면은 이제 100이 덤을 포함해서 지금 6.2집이 좋다는 거예요. 지금 100이. 그러니까 인공지능 얘기로는 덤이 6집 반인데 그 정도까지는 안 되는 네. 거네요. 그 6.5라는 0.3은 도대체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면 승부라는 네. 건가요? 이렇게 흙이 망했지만 그래도 반면 비슷. 6.2집이 100이 좋답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바둑 아니겠습니까? 막대는 거의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네, 그래서 저런 거에 믿으면 안 돼요. 또 분명한 건 100이 좋긴 좋네요. 네, 그건 뭐, 근데 아마 이럴 것 같아요. 그 부천의 바둑 팬들은 야, 이렇게 하고도 그거밖에 안 좋아라고 생각하실 것 같고, 또 영천의 바둑 팬들은 뭐 아직 해볼만 하네 네. 라고 생각하실 것 같고, 할 수 있다. 네. 더 응원을 하실 것 같고요. 초점은 역시 좌충. 네, 여기죠. 네, 지금 그러니까 여기를 흙이 이렇게 두면은 이건 또 대역전이죠. 네. 그러니까 백은 여기를 어디까지 들어오냐인데 김종수 구단이 과연 형세를 이렇게 누가 봐도 백이 큰 득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겼다라고 하면 여기밖에 안 들어오면은 그러면 또 이게 얘기가 달라지고요. 지금 이 정도는 최소 가야 됩니다. 너무 낙관하면 오히려 한 번에 역전돼요. 네. 자, 백은 물론 좋긴 합니다만 이 바둑이 초반부터 흙이 줄고 조금이나마 유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은 내가 좋긴 좋아도 네. 많이 좋은 건 아니에요. 또 반면에 흙은 여기서 물론 꽤 당하긴 했지만 처음에 바둑이 좋았으므로 생각보다 많이 나쁜 건 아니고요. 하지만 사람은 필요 원래보다 훨씬 더 크게 나쁘다고 생각하거나 유리하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자, 김종수 선수도 두 칸이었고요. 봉쇄가 네.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일단은 뭐 잡으러 가려면 이수밖에 없는데 약간은 무리로 보여져요. 일단 뛰는 게 무난합니다. 네. 네. 아, 이 자리가 급소군요. 네. 글쎄요. 일단은 뭐 들여다보고 틀어 막히는 게 너무 좀 눈에 보이는데요. 백이 이쪽으로 나가는 게 제일 쉬웠습니다. 네. 네. 굳이 뭐 여기까지 둘 필요가 없는 자리인데요. 자, 인공지능도 이수는 여기가 제일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흙이 조금씩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는 얘긴데요. 한 칸으로 갑니다. 네, 지금 이제 아무래도 네, 마지막 초읽기에 몰린 거랑 똑같으니까 자, 근데
최규명 구단도 이렇게 일단 여유 있게 둘 때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큰 차이는 아니다. 네, 보는 거죠. 다점자 째는 자리가 눈에 띄고요. 자, 미소가 제 일감인데 끊을 수도 있겠죠. 네, 역시 근데 김경수 구단은 바둑은 정말 신기해요. 끊을 수가 안 나와요. 지금 여기서 원래 끊어도 여기에 살릴 수가 없는 게 이쪽에 끊는 수 때문에 이게 잡히니까 그게 네. 백은 어차피 끊어도 됩니다만 야, 역시 김경수 류라는 게 있어서 끊지 않고 이기는 꿈의 경지에 올라가 있는 바둑입니다. 바둑을 물 흐르듯 짜 나가는데요. 그래서 많은 바둑 팬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 처음에는 김경수 구단 바둑의 매력을 좀 잘 못 느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계속 보다 보면은 네. 이게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이제 그 매력을 이제 느끼게 되면은 상당히 또 재미가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경수 구단의 바둑은 약간 평양냉면과 비슷하다. 평양냉면이요. 전 이해가 안 돼서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평양냉면이 네. 음식의 고수들만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심한 맛이어서 그 미식가가 아니라면은 좀 맛을 느끼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경수 구단의 바둑이 고수들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맛이 있다 이런 네. 얘기를 하시던데 평양냉면의 김경수 네. 새로운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네, 맞는 말 같아요. 네. 그만큼 김경수 구단의 바둑은 뭔가 약간 심심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좀 우러나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저는 네. 재미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네. 물 흐르는 바둑이라고 해서 네. 김종수 이런 네. 아재개그의 세계로 오신 거를 네, 환영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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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그 지금 부모님들한테 훈련 받고 오신 것 같아요. 네. 네. 시니어 리그에서는 이런 개그를 해야 돼 하면서 전 네. 시니어 바둑도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가다가는 네. 흙이 만회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자, 뭐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이런 게 김경수 구단의 이제 장점이죠. 그러니까 유리한 바둑이 딱 되면은 네. 딱 그 자물쇠로 잠가 버리니까 상대가 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네. 중앙에 있어서 흙도 들여다본다던가 하면은 한 점을 제압할 수는 없을까요? 제압은 되는데 이제. 여기서 계속 뜯기죠. 또 하나는 이쪽 집을 지을 수는 있는데 약점이 계속 생겨서 여기가 약해져요. 이건 흙의 노림이 거기에 있긴 합니다만 네, 쉽지가 않습니다. 한쪽 면만 봐서는 네. 안 되겠어요. 그리고 흙 백이 거꾸로 들여다보고 네. 네, 이렇게 거꾸로 들어오면 또 받기가 아주 좀 만만치 않은데 자 어쨌든 지금 흙도 반상을 흔들 수 있는 기회는 결국은 중앙밖에 없네요. 네. 근데 흙도 약점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백도 부담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어쨌든 네, 백이 좀 두기가 만만치 않아졌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되면 약간 이 바둑은 네. 좀 백이 어쨌든 유리하고요. 나머지 판도 이제 슬슬 궁금해지는데요. 어쩔 네. 수 없이 받아두고요. 자, 지금은 이제 흙이 참아야 돼요. 네. 어쨌든 점점 기회가 사라지고 있긴 합니다만 바둑이 끝날 때까지 결국 한 번의 기회는 옵니다. 그때가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네, 일단 흙은 꾹 참아두었습니다. 네. 흙은 좋은 시절 다 갔죠. 네. 끝내기까지 가네요. 네, 중앙에 정말 아까 뭐 80집 네. 대거를 짓네 만에 그랬다가 네, 지금은
네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양만 보더라도 백을 공격했던 시점인데 오히려 흑이 공격당한 네, 것처럼 형태가 그렇습니다. 만들어져 있어요. 네, 어쨌든 흑이 받기가 좀 까다로운 종반입니다. 일단은 흑은 결국 중앙을 이제 한 번 더 기회를 얻었네요. 백의 입장에서는 중앙 쪽을 이쪽에 뭔가 한 번 더 좀 정리해 놓고 가는 게 더 네. 확실했는데 제가 백이 이쪽을 두면서 흑이 중앙을 한 번은 둘 기회가 생기긴 했습니다. 아주 어려운 종발입니다. 자, 그래도 여전히 김종수 선수의 우세입니다. 2, 3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2020 NH농협은행 시니어 바둑리그 부천 판타지아 스타 영천의 대결입니다. 자, 2, 3국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먼저 백성호 강훈 선수의 네. 이지명전이고요. 일단 뭐 이봐도 뭐 이게 이렇게 잡혔나요? 백이 우상이 들어갔고요. 네. 뭐 패가 한번 난 것 네. 같긴 한데 겨우 요 정도 갖고는 백이 아무래도 좀 이득이 너무 없어 보이는데요. 또 아래쪽은 네. 백집이 좀 더 많아 보이기는 한데요. 네. 근데 이거 뭐 누가 보더라도 흑이 일단 바둑에 유리합니다. 네. 삼국은 어떤가요? 김동면 선수, 강만우 선수. 네, 왠지 이거도 백이 좀 두툼하게 올라서 궁궐이 있네요. 네, 똑같은 집이라면은 항상 중앙을 얻어간 집이 상당히 유리하다는 거예요. 네. 네, 이거는 지금 백이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 우화는 네.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이거는 잡으러 가기가 좀 어렵죠. 이쪽 선수가 돼 있어서. 이렇게 잡으러 가는 거는 뭐 잡을 수는 있는데 거의 패가 되니까 네. 패감은 또 이쪽에 두는 패감들이 많이 있어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네. 네, 부천 판타지아가 좋은 흐름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 2, 3국 모두 좀 우세한 상황으로 보이네요. 자, 네. 자, 일단 백성호단 단수를 쳤는데요. 네. 여기서 흙이 나갈 수 있다면은 자, 나갈 수만 있다면은 이제 백으로서는 뭐 돌을 거의 던져야 되는 시점인데요. 거의 나갈 수 있을지. 수상전이 어떻게 됩니까? 네, 막히는데. 네. 어렵습니다, 이거. 수상전도. 네. 자, 여기가 승부처인데요. 양보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백이 흙이 여유가 있다. 뒤로 갑니다. 네. 중앙은 어떤 거죠? 중앙은 흑이 아무래도 좀 목소리가 크겠죠. 네. 백이 끊겨 있는 상황이어서요. 그렇죠. 이쪽을 두거나 백이 연결하면은 공격하면은 뭐 나가는 여정이 뭐 잡히지 않는다고 해도 상당히 고달플 것 같아요. 네. 흑은 살려주고 이쪽만 적당히 두더라도 너무 크지 않습니까?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열 줄이에요. 40은 기본 돼 있고 50, 60은 기본 나 있고 70집은 나 있습니다. 이런 형태가 이제 15, 이것도 15, 30, 40. 그러니까 백은 여기저기 다 끌어모아도 50집이 잘 안 나는 바둑이네요. 자, 그래서 백이 한가롭게 이거를 지금 따낼 여유가 없으니까 늘어서 변화를 좀 껴야 합니다. 네. 자, 어쨌든 지금 두 팀은 2승 2패인데 개인 승수가 떨어지는 단점 때문에 뭐 이기기도 해야겠습니다만 이왕 이기는 거 좀 3대 0으로 이겨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보면은 지금 부천 판타지아가 흐름이 좋은 흐름입니다. 현재 1위인 서울 데이터 스트림즈가 오전 전승인데 개인 승수가 11승이거든요. 네. 근데 3승 2패인 세 팀들이 개인 승수가 10승 9승이에요. 네, 상당히 높죠. 이길 때 3승을 하다 보니까 네. 지금 그 밑에 처져 있는 팀들은 상당히 압박감이 있어요. 팀의 승리가 똑같으면은 개인 승수로 따지고 개인 승수가 똑같으면은 일지명의 승수로 따지는데 네, 점점 하위권으로 처질수록 네. 아무래도 좀 불리하죠.
이제 2위부터 4위까지가 삼승 2패고요. 네. 그 다음이 부천 판타지와 스타 영천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겨야지만 어쨌든 3승 2패가 되면서 상위권 그룹에 일단 놀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공부 잘하려면 공부 잘하는 애들 사이에 놀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팀만이 네. 포스트 시즌에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하위권 처지면 아무래도 분위기가 다운되어 있는 네. 부분도 있고요. 네. 백이 좀 시달리기는 네. 하겠어요. 지금 강만우 선수가요. 네. 우측에 강만우 선수가 좌상을 물어봤는데 네. 이 뇌파격 형태가 네. 가장 어려운 형태인 것 같거든요. 예전에 뭐 몇십 년 전에는 저 형태가 귀에서 이게 아홉 개의 발전자 형태 요 모양의 변화 통달하면 1급이다 그랬는데 그거밖에 안 되나요? 매우 강한 1급이다 그랬는데 네. 요즘에는 거꾸로 이제 3-3이 좀 그런 역할을 하게 됐죠. 네. 근데 한 가지는 바둑에 6-4-8승이라고 하죠. 6집이 되면은 좀 잡히는 공도가 많고 네. 8집은 사는 공도가 대부분인데 어쨌든 이게 9집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 번에 잡히지는 않습니다. 아, 저는 6-4-8승을 6줄이면 잡히고 8줄이면 산다 이렇게 배웠는데 네. 집 모양으로도 네, 집 모양으로도 해석이 가능하죠. 자, 이봐도 일단 그 이지명 두 번째 판으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가장 시끄러운 바둑이 있어요. 백성호 5단이 결국 집으로는 안 되니까 예, 잡으러 갔습니다. 끊어서 너 죽고 나 죽자 식으로 판을 네. 끌고 갔습니다. 자, 1-3국은 중반으로 넘어가는 바둑이라고 한다면 2국은 여기서 승부가 가려지겠습니다. 타영천, 백성호, 부천 판타지아, 강훈 선수. 네, 흑이 공격을 갔는데 원래는 공격 가면 이제 살기 바쁘죠. 그런데 백은 지금 그렇게 살아서는 못 이기니까 네. 흑을 잡고 살아야 돼요. 차단을 네, 한 거고요. 네, 그러면서 뭐 둘 중에 하나는 잡자 이제 그 얘기죠. 자, 하지만 성공률은 좀 낮아 보입니다. 그래도 아래쪽 흑돌은 좀 집 모양 형태가 네. 나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일단 한 집이 만들어져서 잡힐 돌은 아니고 네. 그 찝는 자리도 선수가 되는 건가요? 아, 그렇네요. 여기까지 선수가 되나요? 그러면 한 집은 만들어져 있네요. 네. 정말 흔히 하는 얘기로 이변이 생기지 않으면 한 잡힐 리는 없겠네요. 그렇다면 네. 하지만 자 이거는 이제 끊어도 네. 축이 안 되니까 백은 이제 살려면 나가야 되는데 그럼 이제 거꾸로 둘 중에 하나를 잡으러 가겠다 얘기죠. 아 이게 백성호 구단과 강훈 구단은 많은 대결을 했지만 강훈 구단이 33승 18패로 굉장히 좋은 성적인데요. 역시 뭔가 백성호 구단에게는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초반 두 선수가 만났을 때 강훈 선수가 네. 9연승을 거뒀었거든요. 네. 백성호 선수가 이 연패를 끊는데 7년이 걸렸어요. 아, 야, 그것도 대단하네요. 자, 지금 흑은 바로바로 나오죠. 네. 흑은 지금 공격하는 것도 재밌는 장르인데 수법 자체도 이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이 이 악수를 도줘야 되죠. 안 두면 환경으로 돌이 잡혀버리니까. 네. 악수 도줘야 되는데 네, 이렇게 뛰어나가면은 고민할 게 없어요. 이쪽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여기가 선수니까 어영부영 뭐 한 집은 돼서 산다고 쳐도 또 이쪽으로 씌어가면은 여기도 보시면 먹여쳐서 네. 네. 이렇게 돌이 상당히 굳어있으니까 양쪽을 다 살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백의 고민이 여기서 이제 시작되는 건데 끊고 이쪽 돌이 와서 그래서 뭐 잡을 걸 남겨놔야 돼요. 아 그래도 좌변이 남아 있는 거군요. 네. 뭐 봐도 끝날 때까지 알 수 없죠. 흔드는 상황에서 강훈 선수가 더 강하게 맞대응하고 네. 있어서요. 개그하신 거 아니죠? 네. 강훈 선수는 항상 이제 강하게 둔 스타일이죠.
일단 막히니까 그쵸. 자체가 일단 괴롭습니다. 아, 그거 되나요? 지금 중앙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게 아니라면 중앙 거대한 베개 대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야, 이거 만약, 이쪽에 네. 이으면 사는 길이 있습니까? 두 눈은 안 날 것 같은데 네, 이거는 뭐 일단 여기 해놓고 네. 네, 승부를 보러 가네요. 이렇게도 지고 저렇게 해도 진다 그 얘기죠. 이 수는 받아준 건가요? 글쎄요. 선수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강구단도 너무 바둑이 유리하니까 흔히 부자 몸조심인데요. 자, 약간 불필요한 수가 나왔습니다. 자, 산다면 지금 이제 백은 여기 두면은 쉽게 살아요. 의외로 만만치 않은데요. 네, 살아놓고 보면은 흙도 어쨌든 걸려 있고 여기도 네. 약간 걸려 있고 네. 흙이 좀 시끄러워졌습니다. 일단 뭐 막아가고요. 네, 승부를 크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건 끊겠다는 얘기겠죠? 네. 네. 자, 어쨌든 지금 이 얘기는 이 수만 보더라도 집으로는 이미 차이가 꽤 벌어졌다. 이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끊어갑니다. 뭐 이제는 인정사정 볼 것 없어요. 네. 일단 지금 네. 흙도 약간 골치 아파졌어요. 이 수가 약간 애매했습니다. 지킨 것도 아니고 상대를 압박한 것도 아니고. 근데 안으로 단수 치고 바깥 단수 치면 장문이 아닌 건가요? 이쪽이요? 예. 장문인데 여기를 이제 이도를 잡겠다는 얘기죠. 단수 교환은 해둘 수가 없고요. 네. 이게 다 그렇게 이제 여기까지 다 하고 하면은 네. 이 어차피 좀 골치 아파져요. 이쪽으로 이제 또 붙여 나가고 하면은. 아. 그거보다 여기로 두는 게 좀 더 쉬워 보입니다. 왜냐면 네. 이쪽을 두더라도 들어가면은 네, 막을 때 단수 칠 수가 있으니까. 네. 이제 어쨌든 이 수는 조금 골치 아픈 건 맞아요. 네, 약간 불필요한 수입니다. 백에게 여지를 만들어 줬는데 자, 강훈 선수 이어서 받았고요. 네. 근데 지금 점점 일이 커지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둔 거는 이제 끊는 수가 안 돼요. 아까 흙도 여기 있을 때는 단수 치면 그만인데 예, 지금은 여기가 선수이다 보니까 이제 백의 약점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돌만 잘 살려 나갈 수만 있다면 네. 오, 만만치 않다는 얘기인데요. 수상전 형태 나올 수 있겠는데요. 네. 바둑이 불리한 백의 입장에서는 수상전이 됐다면 일단 절반 성공한 거죠. 5, 6, 7, 8 네, 일단 늘었는데 자, 이 수가 된다는 얘기일까요? 네, 이거 아니면은 백도 흙도 까다롭죠. 이렇게 된다면은 이거와 이게 수상전이면 이건 장담할 수가 없죠. 자, 이 밀고 이제 붙여 나가는 행마가 이제 어렵습니다. 네. 여기 두면 넉점이 그냥 잡히니까 흙도 이거를 잡으러 간 다음에 뻥 뚫리면은 흙도 아주 어려워집니다. 붙여 네, 나가면 네 밀고 그냥 미는 건 안 될까요? 자, 그 수도 수가 있네요. 지금 근데 분위기가 네. 어쨌든 여길 두던 붙였고요. 네 여길 둬도 흙이 네 잡으러 가는 거는 바로는 안 됩니다. 이쪽을 아, 수를 내어가서 걸리는군요. 네 이런 식이 돼서 한 수 부족이에요. 어차피 안 돼요. 자, 근데 흙이 그럼 왜 이렇게 두냐? 네, 여기 끊으면 여섯 점 잡으면 역시 괴로우니까. 그곳이 남아 있었군요. 네. 흙이 이렇게 되면은 같이 잡고 잡히는 건데, 요거는 누가 이득이냐면 백이 이득이에요. 백이 공배가 더 많아요. 하지만 집 차이는 이미 많이 난 바둑이라 이렇게 되면 어차피 백이 집니다. 네. 다시 와야 돼요. 이 얘기라면 네. 어쩔 수 없어요. 아, 그쪽으로 갑니까? 이렇게 가나요?
이제 끊기만 하더라도 6점은 들어간 건가요? 저 끊기만 하더라도가 아니라, 네, 끊어서 끊어서, 그게 이제 네. 백이 아주 괴로워졌고요. 자, 이런 장면에서 여러분들이 돌을 잡았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게 돌을 잡으면은 웬만하면은 확실하게 잡아놓는 게 좋아요. 네, 웬만하면은. 뭔가 있을 것 같아서. 네. 구단들은 이런 수익기를 모두 하고 손을 빼고 그러는데, 네,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지켜놓는 게 낫습니다. 괜히 뭐 한두 집더 벌려갔다가 수가 네. 나버리면 이제 망하죠. 지금도 움직이는 수가 있어서 좀 불확실하죠. 자, 이런 수인데요, 바로. 아, 네, 네. 구단들은 물론 이렇게 둡니다만 저런 게 항상 불안불안한 거죠. 자, 지금도 여기 두면은 이 석점을 살리지 못합니다. 석점 살렸다가는 이건 이제 대형 사고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석점이 도로 잡혀요. 그래서 좀 여길 두면은 이걸 버려야 되는데, 네. 그 30초. 강우단 여기보다 요거 5, 석점보다 3, 이게 더 4, 크다 그 얘기죠. 5, 6, 7, 오히려 100도 네. 받아야 하는 자리였군요. 100도 약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잡으면은 원래 확인 사살을 해야 돼요. 네. 완벽하게 제압을 해놓고 다음으로 가도 됩니다. 100은 지금 정수긴 한데, 어쨌든, 흙이 받았을 때 네, 좋진 않죠. 네. 자, 흙도 해놔야 돼요. 네, 흙도. 자, 요걸 안 해놓으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30초. 모릅니다.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아홉, 오히려 열. 추울기를 흘려 마지막 보내는 한 쪽으로 번만 남았습니다. 선택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번 남았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자, 일단 넷, 흑의 다음 수 여기 다섯, 두면은 여섯, 백성호단으로서는 일곱, 좀 굉장히 여덟, 아 넷. 조용히 주네요. 네, 여러분들께서도 이거는 이제 돌을 잡았다라고 하면은 괜히 또손 빼지 말고 확실하게 제압을 한다. 구단들도 이렇게 정확히 두지 않습니까? 백도 여기를 두고 흑도 정확히 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도 네. 네, 꼭 익혀 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강훈 선수가 이 자리 놓으니까 백성호 선수도 손에 들고 있던 돌 하나를 네. 돌통에 다시 내려놨고요. 사실상의 오늘 영업 종료 선언 아닙니까? 이 강우가 30초. 오늘 하나, 준비한 둘, 재료가 다 팔렸습니다. 이런 넷, 선언이기 때문에 다섯, 여섯, 백은 쓸쓸히 일곱, 돌아갈 여덟, 수밖에 없는 거죠. 아홉. 자, 이것도 이제 젖히면은 끊어서, 네, 이쪽은 돌이 나가봤자 나갈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이렇게 많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 둘, 셋수, 백은 하나, 둘, 셋, 넷이니까. 네, 지금 이제 뒤로 빼는 게 답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흙이 보면은 계속 돌을 잡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또 잡으러 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바둑에서 이제 차이가 좀 벌어지면은 안전하게 둬야 되는데, 근데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은 반대죠. 잡으면은 또 잡으러 가죠. 재밌으니까. 그러면 또 바로 끝날 것 같고. 네. 30초. 하나, 원래 이게 둘, 프로들은, 그러니까 셋, 고수들은 넷, 이기는 맛에 바둑 두는 다섯, 거고, 일곱, 여덟, 아무래도 시청자 아홉. 여러분들은 잡는 맛에 바둑 두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한 수익기 성공률에 있어서 네. 성취감을 좀 느끼는 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부분전이 나오면 그런 생각을 그쵸, 하게 잡고 싶죠. 되거든요. 네. 네. 잡을 때가 또 기분도 좋고. 많은 분들이 모든 게임이 뭐가 좀 그래도 좀 걸려야지 재미를 느끼는데, 이 세상 모든 게임 중 유일하게 걸리지 않아도, 뭐가 걸지 않아도 재밌는 게 바둑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바둑에 그만큼 다양한 매력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그 중에서 수많은 재미 중에서도 최고는 역시 잡는 맛. 네. 그렇기는 해요. 근데 고수들과 선생님들은 항상 잡으러 가지 말라고 하죠. 좀 유혹을 견뎌내는 힘을 좀 길러야 하는 게 바둑이라는 게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지금 이제 흙이 마음껏 두는 것은 요석이 잡혀 있으니까 마음껏 두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연결되어 있다면은 좀 사이가 급급한데 자, 그래서 끊긴 돌, 이렇게 대각선으로 끊어진 돌, 요 구조가 되어 있는 돌, 또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도 끊어진 돌. 이런 돌이 서로 굉장한 요석입니다. 네. 이 아래를 끊었다는 건 백을 넘겨주지 않겠다는 건가요? 네. 이쪽으로 막겠다는 뜻이죠. 자, 이것도 그럼 요석 아니냐, 그런데 왜 끊냐라고 하시는데, 이 선은 좀 예외예요. 이 선의 돌은 가치가 떨어지죠. 흔히 이 선이 패망선이라고 하는데, 흙은 하나, 백은 돌이 두 개잖아요. 그리고 흙이, 백이 일선까지 가야 되니까 효율성이 떨어져서 일부러 죽이는 겁니다. 대부분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도 이선의 돌이 죽어 잡혀 있죠. 네, 그 일부러 죽인 거죠 이게. 자, 반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쪽이 잡히니까 힘을 전혀 못 씁니다. 30줄 하나. 그리고 여기는 약간 이쪽에 맛이 있죠. 따내고 늘면은 받아야 되니까 여기 끊어지는 맛이 있어서 이쪽 부분이 흙이 다 선수예요, 지금. 네, 그래서 백은 뭐 지금 반발에 아예 안 됩니다. 자, 이런 데서 유리할 때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푹 쉬어라, 이건데, 강구단의 바둑은 이렇게 쉬는 바둑이 아니에요. 네. 김종수 구단과는 완전 정반대 캐릭터입니다. 그렇네요. 그 부천 판타지아와 어울리는 좀 SF의 바둑을 보여주는 선수인 것 같아요. 네. 약간 강훈 선수는 남자들이 좋아하는 이 전쟁하는 만화들, 뭐 싸우는 만화들 이런 캐릭터고 김종수 구단은 약간 여성이 좋아할 만한 바둑이죠. 네. 네. 이 김종수 선수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드리자마자 일국이 종국됐다고 하네요. 결과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좀 많이 기울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김종수 선수의 승리로 마무리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기를 나누는 두 선수인데요. 네. 끝내 일단 역전은 되지 않았고 김종수 구단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네. 역시 한번 유리함을 잡으면 좀처럼 역전은 당하지 않는 게 김종수 구단의 장점이죠. 이렇게 1국은 김종수 주장의 승리. 아, 이로써 개인 연패도 끊었습니다. 네. 3연패를 끊으면서 팀의 귀중한 승리를 안겨주고요. 네, 이렇게 5라운드 4경기 선취점을 가져가는 팀은 부천 판타지아입니다. 선수가 흔들어 가고는 있는데 강훈 선수도 맞대응으로 더 강하게 흔들어 가서요. 네. 자, 백이 합연이 좀 진행이 됐거든요. 네. 끊었을 때 흙이 한 칸을 띄었고 백은 이제 접근을 해왔는데 이게 쌍립의 급소죠. 이렇게 양쪽 서 있는 요 지점이 서로 급소라 이 점은 두자. 여기 약점 때문에 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이 결국 이어야 된다면은 이게 공배가 되죠. 네. 버틸 수밖에 없는데
이 버틴 형이 일단 모양이 너무 찌그러지니까 백성 5단도 쉽지가 않습니다. 백성호 9단은 이제 그 뭐 유명 해설가이기도 하지만 그 매개 사전이라는 매개 관련된 분야에 아주 대가세요. 네. 그래서 이제 매개 사전이라는 책도 이제 저술했을 정도로 매개 해박한 지식과 분야를 자랑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둑도 흔히 이게 어떤 체계화된 논리적인 그런 수법들을 매우 좋아하죠. 그쪽이 좋고요. 자, 근데 이렇게 그런 맥을 좋아하는 멤버들은 네. 빈상각에 나올 때 굉장히 싫어합니다. 역으로 맥자리를 네. 좀 당한 그쵸. 기분인데요. 쌍립의 맥을 거꾸로 당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지금 표정이 이어지는 걸 떠나서 나의 전공 분야를 상대에게 뺏겼거든요. 네. 자, 고개를 좀 끄덕이고 있기는 한데 바둑이 거의 정리가 되거든요. 강구단은 바둑을 이제 강하게 이름과 좀 약간 흡사하긴 한데 네. 헤드 퀸이 강하게 둬서 예전에 이제 동료 기사 선배님들은 이제 강구단의 별명 여러 가지 있긴 합니다만. 강미라고도 부르셨거든요. 강한 맛이 있다, 강한 장점이 있다 이런 뜻으로 그런 별명도 이제 하셨는데. 네, 강미요. 네. 딱 듣기에는 예쁜 이름인 것 같은데. 네. 상당히 바둑 강하게 하던 네. 최대한 좀 압박하는 바둑입니다. 한번 접근전에 휘말려서 당해버리면은 상대 입장에서는. 계속 돌이 그냥 잡혀요. 마치 이 바둑에서 맞아. 처음에 요 두 점이 잡혔다가 네. 넉 점이 잡혔다가 여섯 점이 잡혔다가 또 이렇게 점점점 이게 크게 잡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돌이 접촉했을 때 큰 힘을 내는 게 강원구단의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잠깐 봤었는데 네. 초반에 우상을 다 잡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뭐 이렇게 약간 허무하게 이렇게 백이 잡힐 모양은 아니었는데 네. 강하게 밀어붙여서 네, 접근 전에 어마어마한 장점이 있죠. 반면에 백성호단은 이제 맥의 대가라고 제가 설명을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접근전보다는 약간 뒤로 떨어져서 조금 한 발자국 뒤에 물러서서 이제 행마라고 하는데 네. 그 약간 아웃 파이터 네. 느낌이죠. 그래서 두 대국자는 서로 이제 접근전이 펼쳐지면 강원구단이 유리하고 약간 바둑이 느슨하게 펼쳐지면 백성호단이 유리한데 이 바둑은 초반부터 그냥 시작부터 네, 대뜸 붙어버렸어요. 아, 그나저나 이렇게 된다면 백성호 선수의 마음고생이 좀 더 길어지겠어요. 네, 이게 좀처럼 네. 자, 승점이 잘 안 올라갑니다. 그만큼 이제 시니어 리그의 이 특히 선수분들도 그 감독님들도 항상 얘기하는 게 각 모든 리그의 감독님들이 처음에 잘 안 풀리면 참 대책이 없다 그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 네. 백성호단은 처음에 약간 꼬인 부분을 좀처럼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바둑이라는 게 연승을 할 때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고 연패를 하면은 이것만큼 괴로운 게 없고 네. 네. 연패를 많은 분들이 이제 물어보세요. 이제 친구분들과 사이에서 대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럴 텐데 내가 이 사람에게 뭐 요즘에 내가 계속 진다 그러면 내가 요즘 혹시 뭐 건강 이상한가부터 해서 이게 요즘 내가 너무 술을 많이 마시나 이렇게 또 생활 태도도 좀 이렇게 반성하시고 이거 바둑을 치면은 세상에 온갖 걱정이 다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슬럼프, 연패를 끊어가는 방법이 프로들은 비법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비법이 별로 없어요. 네. 결국은 연패를, 바둑의 슬럼프를 이겨내는 거는 네, 공부 더 열심히 하고 네, 이기는 수밖에 없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뭐.
옆에서 도와줄 게 없다 보니까 네, 좀 기분 전환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도와주려고 네, 하는데 여행을 갔다 왔더니 연패를 끊더라고요. 네. 결국 바둑은 네, 1대1 승부니까 외로운 네, 외로운 승부죠. 네, 3국도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개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처럼 보기 힘든 네, 대형 집 간의 개가가 나오고 있는데 김동면 선수, 강만호 네, 선수 이게 서로 집이 큰 바둑돌은 예, 저도 사실 이렇게 설명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네, 이게 중앙을 얻어간 쪽이 무조건 이겨요. 중앙집이 변해집보다는 크기 때문에 그래요. 백집이 56, 흑집이 55. 네. 반면으로 12집 반 네, 100이겼네요. 그러니까 중앙을 차지한 쪽이 압도적으로 유리하죠. 근데 보통은 이제 흑을 잡은 쪽이 중앙을 차지하기 마련인데 이 바둑은 반대가 돼서 100이 네, 압도적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삼국도 부천 판타지아의 승리입니다. 김동면 선수의 승리로 5라운드 마지막 경기는 부천 판타지아가 가져갑니다. 이제 이 국도 둘 자리는 얼마 안 남았거든요. 자, 지금 1선에 젖히자 맞고 여기를 이제 늘었어요. 자, 어떻게 보면 뭐 백성 5단 입장에서는 자, 되게 바둑도 지금 흙이 어? 이겼는데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하나 네, 패가 됐죠. 수건하는군요. 네, 뭐 바둑이 불리한 백의 입장에서는 뭐 버틸 수밖에 없기도 아~ 하고 네, 그러니까 원래 정수라면 젖힐 때 뒤로 늦춰서 네, 받았어야 됐군요. 네, 그렇죠. 아, 이런 좁은 틈에서도 수가 나는군요. 그래서 귀의 변화가 네, 어렵다는 얘기죠. 네. 근데 사실 이 패가 나면은 맞습니다. 어느 한쪽이 졌을 때 좀 타격이 커야 되는데 양쪽이 서로 커야 되죠. 근데 지금은 네, 흑은 타격이 맞아, 전혀 없고 맞아, 백은 뭐 일방적으로 얻어맞는 패라 네, 지금은 좀 괴롭습니다. 네. 패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최악의 패는 자기 집에서 만들어지는 패가 최악의 패예요. 이겨봤자 본전입니다. 그럼 지금이네요. 네. 거꾸로 가장 좋은 패는 네, 이렇게 상대 모양에서 네, 어쩌지 하다가 난 패가 최고 좋은 패죠. 또 하나 또 말씀드리면 2선에서 패가 나는 거는 역시 이겨봤자 맞아, 혹은 져봤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2선은 네, 따내는 수가 예, 1선이기 때문에 2선에서 나는 패는 의미가 없다 이거죠. 백성호 아, 선수 시간을 던졌죠? 멈춰 네, 세웠습니다. 역시 초반에서 잡히고 네, 나니까 회복하기가 좀 어려웠고요. 그렇죠. 오늘 이 바둑은 가홍구단의 접근전 하면 가홍구단인데 네, 예, 가홍구단의 장점이 뭐 너무 100% 발휘가 됐던 네, 그런 한판입니다. 초반 얘기 이후에는 아무런 얘기 없이 돌을 거둡니다. 자, 마지막 대국도 부천 판타지아가 가져갑니다. 강미의 바둑을 보여주며 승리를 가져가는 강훈 선수. 시즌 3승 2패. 비로소 부천 판타지아도 3승 2패를 기록하네요. 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영봉 승부가 나왔습니다. 네. 어쨌든 두 팀은 2승 2패 똑같은 상황. 게다가 개인 승수가 적은 팀의 이 비애 때문에 네, 이기는 거 플러스 좀 3대 0으로 이기는 게 최고의 좋은 장면인데 네, 어쨌든 네, 부천 판타지아가 3승으로 승리를 하기 때문에 3승 2패면서 개인 승수를 확 좁혀버렸습니다. 8승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네, 위팀과 개인 승수 1승 차이예요. 그렇죠. 이제는 뭐 차이가 없죠. 네. 어쩌면 이제 부천 판타지아 입장에서는 뭐 최고의 성과가 났고 경북 영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우울한 결과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분천 판타지아가 오늘 5라운드 마지막 경기를 승리했는데 이 각각 판마다 여러 네, 매력을 볼수 있었던 그렇습니다. 팀이지 않았나 싶네요. 시니어 리그의 이 선배님들의 가장 재미라고 할까, 제 장점은 선수 개개인마다 네. 장단점이 뚜렷하다는 점인데, 역시 부천 판타지아는 정말 이 아주 순정 만화 같은 김종수 구단도 있고, 굉장히 우락부락한 강원 구단도 있고요. 또 네. 김동현 구단도 굉장히 이제 논리적인 바둑 구사기 때문에 아주 재밌는 멤버들로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판타스틱한 매력을 보여준 부천 판타지어였습니다. 인터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먼저 이용렬 감독님, 오늘 5라운드 마지막 경기 승리하면서 3승 2패까지 올라갔습니다. 소감이 어떠신지요? 예, 오늘 사실 상당히 중요한 시합이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선수들이 오늘 아주 최고의 컨디션으로 전승을 해가지고 너무 기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좀 순정 만화의 주인공인 김종수 선수께 마이크 넘겨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바둑 총평부터 부탁드릴게요. 바둑은 처음부터 계속 제가 뭐 만만치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조금 흑이 자변을 지켰어야 되는데 그 차단돼서는 조금 재밌어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좀 순정 만화의 주인공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그만큼 바둑이 좀 부드러운 매력으로 좀 여성 팬분들께 많이 어필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체 제가 바둑에 힘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저더 질문을 드리자면은 사실 우리 김종수 선수 하면은 이 바둑 둘때좀 번개라고 소문이 났었는데 이번 시즌 보면은 손이 예전보다는 좀 느려진 것 네, 같아요. 조금 생각을 더 많이 네, 하는 스타일로 아무래도 바뀐 것 나이들 같아요. 먹다 보니까 그 옛날 같은 순발력은 잘안 노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끝으로 이용렬 감독님께 다시 마이크 넘겨보겠고요. 다음 경기, 오늘도 중요했지만 다음 경기도 중요합니다. 김포 원봉 루엔스와의 대결인데 각오 한마디 들어보고 인터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뭐 매번 다 중요한 시합들이거든요. 지금서부터 한판한 판이 다 승부니까 뭐저 선수들하고 단합해서 최고의 컨디션으로 다시 한번 승리를 위해서 가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부천 판타지아가 승리를 거두면서 3승 2패 팀만 총 네. 4팀입니다. 역시 뭐 매년 시니어리그는 굉장히 순위 경쟁이 치열한데 올해도 네. 역시 어김없이 특히 중위권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네. 자, 다음 라운드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6라운드 시작이거든요. 초반이 끝나서 중반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일단은 중반 싸움이 역시 2경기와 3경기가 더욱더 어렵겠네요. 특히 김포, 부천이 맞대결을 펼치게 됐는데 네. 제일 중요한 경기로 보여지고 나머지 경기 역시 어려운 한판한 판입니다. 네, 저희 6라운드도 다음 주 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의 김만수 해설위원, 게스트 이소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